야, 대답을 마시대요. 왔니? 앉아라. 야, 민사 좋구나, 야. 내니 민사에 아이건 드리겠으니까 구독 눌러라.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드라마 정복 어떻게 잘 보셨나요? 손홍래 배우의 신들린 연기 완전 끝내주죠. 아마 정복 드라마를 시청한 후 많은 팬들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홍래는 이때 데뷔한 지몇 년이나 됐는데 쭉 뜨지 못하고 있다가 이 드라마를 찍고 완전 대박을 친 거죠. 지금도 많은 중국 사람들은 손홍래라면 류화창을 떠올립니다. 류화창이란 이 드라마 인물은 현실에 있었던 짱보린이란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이 현실에서의 짱보린은 드라마보다 더 독하면 독했지 덜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드라마 장면은 많이 미화하여 찍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요, 실제 중국 석가장시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주제로 제작하였습니다. 석가장? 왠지 낯설지가 않죠? 네, 바로 저희 그 40만 조회수를 기록한 장군한테 깝치다가 겁나 당한 흑사회의 이야기도 이곳 석가장에서 일어났었죠. 어린 시절이 짱보리는 어떤 아이였을까? 꾸미고 다니길 좋아했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또 다른 애들한테 잘난 체 하길 좋아한 거죠. 그 시절엔 명품 같은 거 없었고 형이나 언니 옷을 물려입지 않으면 그건 겁나 괜찮을 시기였죠. 짱보리는 형과 누나들 옷을 절대 안 물려입고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짱보린과 동생 짱보이는 맨날 밖에서 싸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저녁이면 항상 다른 집 부모들이 찾아와서 난동을 피웠다고 합니다. 너희 집 애들이 우리 애를 때려서 어디 어디 다쳤는데 어떡할래? 애 교육 좀 제대로 시켜! 뭐 맨날 이랬죠. 근데 어디 가서 맞고 왔다는 얘기는 없었죠.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번은 자기 형 짱보구이를 찾아가 천위엔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대요. 여자친구를 차지하기 위해 싸움 나서 상대방을 때렸는데 병원비가 천위엔이나 나왔대요. 한화로 20만원 좌우인데 그 당시엔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몇달 치나 되는 월급이었으니까 말이죠. 이 금액에서 우린 알수 있다시피 그때 그는 사람을 아주 엄중하게 때렸을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짱보린은 부친이 다니는 회사로 취직하게 됩니다. 그때는 다 그랬죠. 공산당에서 안배해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석탄 공장에서의 일은 그의 적성에 매우 맞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을 피우기 좋아하고 깔끔한 걸 좋아하는 그한테 석탄 공장이라뇨. 하지만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 어쩔 수 없이 몇 년이란 시간을 석탄 공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또이 기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1,000원이나 치료비를 내면서 상대방을 때리고 차지한 여자친구랑 했대요. 그만큼 집착과 끈기는 좀 많은 사람 같네요. 네, 형님들 이미 드라마를 봐서 이미 짱보린에 대해 많이 아니까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많이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많이 상세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이제 그 시절이 흑사회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짱보린은 이렇게 고분고분 석탄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그 지역이 흑사회의 보스는 쭝바이터우였습니다. 그때 수하에 조직원 2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80년대 초에는 엄청나게 큰 머릿수였습니다. 왜냐면 조직원들 먹여 살릴 방도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의 직업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라에서 안배한 공장에 들어가고 월급을 받는 겁니다. 이 건달들은 공장에 들어가 일하긴 싫지, 유일한 수입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그때 한계 지역을 장악한 쭝바이터는 또 다른 밥벌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야인시대 드라마에도 나왔었는데 제가 한 3초만 시간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야인시대에 나왔던 건달들이 먹고 사는 방법. 네, 바로 야인시대 드라마의 왕초 역할이었습니다. 좀 다른 점은 왕초는 거지들한테서 공물을 받았잖아요. 근데 쭝바이터는 도둑들한테서 공물을 받았다는 거죠. 내 구역에서 도둑질 하겠으면 세금을 내라 이거죠. 그때 도둑으로 먹고 사는 사람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나마 이런 고정 수입이 있었으니 쭝바이터는 자기 조직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그러다 등소평이 개혁개방 정책이 진짜로 실현됩니다.
정책이란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던 나라가 개혁개방이란 요 정책 하나만 살짝 바꾸니 그때부터 백성들 생활은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장에서 나와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때 공장에서 썩을 짱 보린이 아니죠. 그는 맨 처음으로 공장에서 나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때 마누라와 함께 나와 가게를 맡고 옷 장사를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놓고 보면 너무 많죠. 그리고 그걸 해서 돈을 많이 벌 확률도 상대적으로 낮고요. 하지만 그때는 다릅니다. 그때는 제일 처음 나올 때라서 그냥 가게만 열면 돈을 많이 벌었대요. 게다가 짱 벌린이 좋은 눈썰미와 그의 의리 넘치는 성격으로 장사는 단번에 대박났고 주변에 또 많은 친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친구들은 나중에 그의 오른팔 왼팔이 되는 거죠.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드라마에서 류화창의 오른팔인 한웨핑이죠. 실제 현실 인물은 허우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짱벌린보다 5살 정도 작았는데 나중에 짱벌린은 그를 자기 짱웨이라고 불렀답니다. 혹시 삼국지에서 짱웨이를 아시나요? 제갈량은 잘 아시죠. 제갈량의 유일한 제자이자 제갈량이 죽고 나중에 총나라 군대를 이끈 대장군입니다. 이 짱웨이는 제갈량 제자니까 머리도 엄청 좋았는데 거기에 무력까지 엄청 강했습니다. 삼국지 후기에는 무력으로도 제일, 머리로도 제일 이런 문물을 다 갖춘 대장군이었죠. 짱벌린은 허위를 자신이 짱웨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때 형님들 역시 삼국지를 많이 보고 그걸 또 모방하기 좋아했던 것 같네요. 이 허위는요, 싸움에서도 매우 독했는데 또 머리도 좋았고 성격까지 좋아서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따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인맥과 총기, 칼 등을 구해오는 능력은 짱벌린보다도 썩 더 좋았대요. 근데 그래도 보스는 짱벌린이죠. 보통 한 개 조직도 그렇고 한 개 회사도 그렇고 능력이 좋은 사람이 보스인 경우가 드뭅니다. 보스의 그 기질과 수완은 능력과 관계없이 그냥 타고난 것 같네요. 짱벌린이 왼팔은 러옌이라고 불렀대요. 칭어들도 참. 바로 이 드라마 중이 호다하이입니다. 드라마 중에서는 좀 모자라게 나오고 성격도 겁나 X 같고 그렇죠. 실물도 똑같다고 합니다. 하위랑 나이는 비슷했는데 머리를 굴릴 줄 모르고 맨날 욱해서 사고만 치고 다녔죠. 이 정복 드라마는요, 배우들을 찾는데 진짜 많은 노력을 들인 것 같네요. 현실 인물이랑 배우랑 성격도 똑같은데 체형까지 신경 써서 비슷하게 찾았다고 합니다. 제가 봤던 중국 대륙에서 찍은 드라마 중에서는 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이렇게 짱벌린은 장사도 하고 흑사회 사람들과 조금씩 놀기 시작할 때 1993년이 옵니다. 이 해에 동생 짱보이는 강도죄로 5년이란 시간을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강도질한 내용은 범죄조사 기록부에 없네요. 하지만 이 해에 짱보이 사건보다도 엄청나게 큰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그 사건의 이름은 석가장 쩌링푸 총싸움입니다. 총싸움이라뇨? 여기 쩌링푸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석가장 시에 있는 한 개 대교의 이름이죠. 이 시기에 석가장이 엄청 유명한 두 건달이 등장합니다. 정복 드라마에서도 이름만 잠깐 나옵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띵군이라는 사람 바로 그 실제 인물입니다. 아예 실제 실물 이름을 그대로 드라마에 올렸네요. 또 하나의 유명한 건달은 쭝바이터입니다. 이 띵군이라는 호칭을 번역하게 되면 못이라는 띵즈에 몽둥이라는 꾼을 씁니다. 나는 싸움할 때 몽둥이에 못을 꽂아 찍는다 이거죠. 칭어만 들어도 독한 놈이죠. 이 띵구는 1968년 2월 21일에 출생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셋째였고요. 위에 두 형이 있었고 밑에는 동생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리젠펑이라고 불렀답니다. 띵구의 본명도 리젠치입니다. 띵구는 흑사회에서의 호칭이었죠. 나중에 신문에 나오거나 범죄 재판서에도 아예 모두 띵군이라고 불립니다. 띵군 이 사람은요, 석가장에서 명성이 어마어마했대요. 그니까 드라마에서도 류화창한테 띵군이 걔 형이라는데 너 감당이 되냐? 뭐 이 정도로 나오죠. 그때까지만 해도 짱벌린은 그냥 까마득한 후배였죠. 띵군은 1988년에 도둑질로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었고 1991년 9월에는
그는 총기와 탄약을 소지한 죄로 정치적 교육을 받았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총기나 탄약을 가지고 있다 발각되면 그냥 교육을 받는 정도였습니다. 그는 1993년까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 중바이터라는 건달의 부하였습니다. 1회에서 소개한 이 지역이 보스였죠. 이 중바이터는 나이도 있고 이 지역을 오랫동안 그냥 꽉 잡고 있는 보스였죠. 이때까지만 해도 짱볼리는 친구들이랑 장사나 하며 조금씩 흑사회에 발을 붙이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석가장의 큰형님이란 건 없었죠. 다들 각자 지역을 나눕니다. 제가 살던 연변에 화룡이란 그 작은 곳에도 추나패, 쌍디패 뭐 등 여러가지 파가 자기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죠. 저희 고향 화룡은 그 시기에 흑사회로 엄청 유명했습니다. 연변이란 곳은 지금은 6개 시와 2개의 현으로 구성되었는데 저는 85년생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겁나 살벌했습니다. 나중에 잘 알아보고 연변 흑사회에 대해 또 재미있게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제가 참고해볼게요. 90년대로 오면 사회가 많이 변합니다. 그때부터 많은 장사꾼들이 있었기에 그때부터의 중바이터는 도적물이 대신 이젠 장사꾼들이 보호비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장사꾼들한테서 받는 보호비는 엄청 달달했죠. 전에는 흑사회에 들어가 봤자 먹고 살기 힘드니 조직원이 적었는데 이때부터는 요 달달한 수입원이 생겼으니 주먹이나 좀 쓴다는 사람들은 다들 그냥 흑사회에 발을 붙이고 다른 구역이 보호비를 욕심냅니다. 이어 1993년 6월 중바이터와 다른 한 개 흑사회 조직은 석가장이 새로 오픈한 신발, 옷 이런 것을 도매하는 도매시장을 차지하려고 서로 마찰이 생깁니다. 여기는 도매시장이니까 장사도 잘 되고 점포도 많았을 거잖아요. 이 살진 고기 덩어리를 중바이터와 다른 한 개 조직은 다들 눈여겨봐왔었죠. 두 조직은 먼저 서로 합의를 보려 하였지만 합의가 안 되죠. 그렇다고 그 시장을 두 조직에서 보호해줄 순 없잖아요. 나 중바이터한테 보호비를 냈는데 다른 조직에서 또 보호비를 받으러 온다? 대체 누가 누굴 보호해주는 거야? 공존 못합니다. 93년 7월 7일이 밤이었습니다. 상대 조직에서 먼저 손을 쓰게 됩니다. 그들은 중바이터 조직이 3인자인 류모를 야타이 호텔로 데리고 가서 가둬놓습니다. 가서 니네 형님한테 전해. 그 시장에서 손을 안 떼면 다음에 우리가 찾는 건 그냥 중바이터일 거라고. 말이 끝나기 바쁘게 두 다리에 포를 쏴서 불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날 저녁 중바이터는 이 소식을 접하고 노발대발합니다. 띵군한테 야 애들 전부 집합시켜. 전쟁이다. 그들은 무기를 먼저 준비합니다. 포를 10자루, 권총 3자루, 식칼, 수류탄 등을 준비합니다. 수류탄? 제가 많은 흑사회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수류탄까지 준비하는 것도 드뭅니다. 두 번째 날인 7월 8일 오후 중바이터 띵군, 장관, 짜오엔징 등 16명의 조직원들이 쭈이시엔거라는 술집에서 집합합니다. 그럼 집합하고 바로 출발할까요? 아닙니다. 좋은 걸 많이 시켜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십니다. 이건 총싸움이니 시작되면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말이죠. 그들 모두 다 마지막 술이라고 생각하고 겁나게 처마십니다. 자 형제여, 요번 생애는 오늘로 끝날 수 있겠는데 다음 생에 태어나면 또 우리 형제하고 술 한잔 하자! 뭐 이런 멘트를 치면서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겠죠. 저녁까지 마시다가 행동대장 띵군이 얘기합니다. 가자! 그 시대는 다 그랬답니다. 어린애들 주먹싸움도 아니고 총싸움이었기에 진짜 운이 안 좋으면 다 죽을 수 있었기에 전쟁하러 가기 전에는 무조건 이렇게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무기를 다 챙기고 승합차에 오릅니다. 16명이 탑승 가능하니 거의 버스 정도였겠죠. 차는 출발했고 차는 조용합니다. 다들 아마 겁나 긴장하고 있었을 테죠. 그들은 어떻게 복수하죠? 모릅니다. 적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중바이터 조직에는 다들 머리 나쁜 애들만 있었는지도 모르죠. 먼저 다른 조직들처럼 한 명을 파견하여 뒤를 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은 적들 구역에서 이리저리 오가면서 찾습니다.
그들이 자주 가는 호텔에 가는데 없다. 그들이 자주 가는 나이트에 가는데 또 없다. 길에서 술이 다 깬 부하들은 슬슬 생리 현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 형님, 저 화장실 좀... 화장실 때문에 차를 몇 번 세우니 중바이토는 열받습니다. 이제부터 화장실에 못 간다. 싸르면 바지에 싸. 한참 열받는데 띵군이 얘기합니다. 형님, 혹시 그들 아지트에 있지 않을까요? 야, 걔네가 뭐 공무원이냐? 이 시간까지 아지트에서 일하게?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더 이상 마땅히 갈 곳도 없었던 중바이토는 아지트로 가자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아지트는 바로 쪼림프 대교의 북쪽에 있었대요. 이 쪼림프라는 곳은 다리입니다. 이어 그들은 쪼림프 대교를 건너가게 됩니다. 대교를 지나자마자 적들 아지트 방향에서 승합차 하나가 나옵니다. 그때 누군지 모르는데 저놈들이다! 어제 쳐들어온 놈들 저놈들이다! 라고 외쳤답니다. 이어 급한 나머지 띵구는 창문을 열고 그 승합차를 향해 팡팡 하고 포를 연속 두 발이나 쏘게 됩니다. 총소리를 듣자 그 승합차는 엑셀을 그냥 겁나게 밟아 도망칩니다. 띵군 일당은 쫓으려고 유턴하려고 하는데 또 적들 아지트 방향에서 승합차가 한 대 나옵니다. 사실 전에 그 승합차는 그들이 상대 조직이 아니었죠. 완전 상관없는 차에다가 포를 쏘니 놀라서 그냥 겁나게 도망친 거였습니다. 뒤에 오는 승합차를 보고 또 어느 부하였는지 뒤에 저 차도 같이 왔었다! 라고 소리칩니다. 하여 이번엔 아예 그 승합차 앞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우르르 내려서 그 승합차를 향해 포즈를 해댑니다. 차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망쳤는데 또 그 도망치는 방향으로 쫓아가서 포즈를 해댔답니다. 결국 아무 무기도 못 챙긴 상대방 조직원 7명은 모두 즉사했답니다. 그때의 흑사회는 이리도 무서웠대요. 그냥 길 가는 차를 막고 포즈를 그냥 막 해대고 모두 죽여버리는 거죠. 이 사건은 석가장 시내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짱보린도 이때 이 소식을 들었겠죠. 어? 띵군? 중발토? 좀 하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에 또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그때 석가장이 모든 경찰들과 건다들은 중발토와 띵군 이 두 이름을 머리에 새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복 드라마에서도 나왔듯이 띵군 이 이름만 말하면 그냥 다들 찔찔 얼었죠. 하지만 이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단지 띵군이 데뷔작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이후 중발토와 띵군은 둘 다 도망칩니다. 그때 흑사회가 살판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그때 경찰 수사 수법이 너무 단순하고 어려웠죠. 지금은 어디나 다 CCTV가 있고 짐은 DNA 뭐 수사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때는 그냥 사진만 갖고 어이 일로 와봐 얼굴 좀 보자 뭐 이렇게 맞춰가면서 찾으니 도망치기 겁나 쉬웠겠죠. 중발토와 띵구는 광둥으로 도망칩니다. 짱보린도 나중에 그쪽으로 도망치게 되죠. 예전에 광둥은 흑사회의 피난처였나 봅니다. 이후 중발토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전에 리정광 편이 쭈칭화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측하건대 중발토는 돈도 많이 벌었겠다. 이름을 감추고 조용히 살았다고 합니다. 바로 강호를 은퇴하고 달달한 가족을 만들어 재밌게 살았겠죠. 너무나도 총명한 거죠. 띵구는 나중에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생한 사건들을 시간대로 얘기해 드리니 말이죠. 이제부터 한참 동안 띵구는 광둥에서 피난 중입니다. 이어 1994년이 되었는데 이 지역을 차지하였던 중발토가 사라졌잖아요. 군웅할거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군웅할거란 群雄割据, 즉 여러 조직이 일어나서 각 지역을 차지하고 위세를 부린다는 뜻입니다. 힘께 좀 쓴다는 사람들 여기저기 일어나서 그냥 건달들 모아서 자기 조직을 결성하고 자기 주위에 몇 개 가게를 먼저 장악하고 보호비를 받으면서 뭐 세력을 확장하는 거죠. 짱보린도 이때부터 조직을 정식으로 결성하였습니다. 그의 조직에는 허위랑 러니엔 등 15명으로 구성되었대요. 그들은 자신이 물류회사 부근이 다른 물류회사부터 장악하고 호시탐탐 파칭코 게임장을 눈독 들입니다.
파친코 게임장은 보호비도 제일 많이 들어오고 그 지역이 제일 센 조직이라는 상징이었기도 했거든요. 그것만 차지하면 명실상부 그 지역이 오야봉이 됐으니까요. 사실 그때의 파친코 게임장은 중발토 조직이 남아있던 잔당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진 석가장 모든 사람들은 중발토가 은퇴한 사실도 몰랐고 또 잠잠해지면 언젠가는 또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차마 그 파친코 게임장은 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어 1994년 중순, 때는 날씨가 쨍쨍하고 90년대 미세먼지 하나 없었던 깔끔한 날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져 있던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문을 비스듬히 열고 나온 사람은 키가 180에 훤칠한 인물을 갖고 있는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감옥 앞에는 몸에 온갖 문신을 한 친구들이 서로 안아주고 반가워하고 있죠. 이 젊은 남자는 순다홍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봤던 펑뼈입니다. 그의 실제 인물은 순다홍이었습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얘도 겁나 실력 있는 건달인 걸 아는데 순다홍은 1968년생으로 짱보린보다 6살이나 어리고 띵군이랑 동갑이라네요. 순다홍은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땐 흑사회보다 얘는 양아치입니다. 그가 왜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그날 순다홍, 찐스, 지하이산,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또 한 친구 4명이서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뭐 서로 쳐다보면 히히닥닥거리면서 자전거를 탔겠죠. 자전거를 타다가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순다홍이 자전거 손잡이가 한 여자의 어깨를 툭 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시대에 맞지 않게 아주 세련되게 입었는데 요 손잡이에 팔쪽이 구멍이 끼워서 옷이 좀 찢어지게 되었고 하얀 속살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순다홍은 야 이런 살이 겁나게 뽀얗네 하고 침을 꿀떡 삼키더랍니다. 곁에 있던 하이에나들도 어디 야 살아있네 뭐 이런 멘트를 쳤겠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가 자전거를 타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뒤에서 또 쳐놓고 90도 경계에 사주는 못할 망정, 이거 뭐하는 짓이죠? 이게 곁에 있던 안모라는 남자친구는 욱합니다. 어이 당신들 뭐야, 사람을 쳤으면 사과해야지 지금 뭐하자는 거야 하며 순다홍이 멱살을 잡습니다. 그러자 순다홍이 손쓰기도 전에 곁에 있던 지할사는 자전거를 바로 버리고 안모의 명치를 가격합니다. 다른 3명도 함께 4명이서 한 명을 팼답니다. 이들은 주먹으로 패는 것도 모자라 칼로 수차례 찍어 안모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답니다. 또 곁에서 울며 말리는 그 여자친구를 보고 야 이 X야 옷을 좀 찢어놨는데 뭐? 아예 다 찢어줄까? 그 4명은 이어 여자의 옷을 그냥 칼로 갈기갈기 찢어놨대요. 칼로 옷을 찢다가 또 살에 스쳐 피가 줄줄 흘렀답니다. 얘네는 뭘 그리 잘해서 사람을 패고 칼로 찌르고 여자 옷까지 갈기까지 찢어놓는 걸까요?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막 화가 나네요.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얘들은 건달도 양아치도 아니고 사이코패스인 것 같네요. 이런 또라이 순다홍이 출소합니다. 그는 중발토 시대가 이미 갔다는 소리를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야 애들 집합시켜. 나오자마자 예전의 부하들을 다 집합시킵니다.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곧장 파친코 게임장으로 갑니다. 네 순다홍이요, 중발토 시계는 갔으니 내 밑으로 들어오라. 이때 이미 큰형님이 실종되고 강호를 은퇴했다는 소식까지 들은 그들은 순다홍 이 사이코패스가 감당도 안되니 그냥 넘겨주게 됩니다. 이 파친코 가게의 사장은 띵쉬입니다. 드라마에서 그 제일 처음 뒤진 우텐이었죠. 이 사람은 돈이 많았죠. 또 그만큼 엄청 교활하고요. 중발토가 사라지자 뒤를 봐줄 사람이 없었던 그는 순다홍과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띵쉬의 가게를 반년 정도 봐주던 그는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와, 파친코 게임장이 원래 돈 이리 많이 버는 거였어? 보호비고 나발이고 파친코 게임장이라 하나 오픈해야겠네. 순다홍은 반년 동안 보호비로 한 10만 위엔 좌우 남겼고 또 띵쉬한테서 퇴직금 면목으로 10만 위엔을 받아
20만 위엔 정도로 자신이 게임장을 오픈합니다. 하나로 한 4천만 원 안 되는데 90년대 초에는 역시 큰 돈이었죠. 물론 띵쉬 가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 차립니다. 이렇게 순다홍이 나가니 띵쉬는 또 뒤를 봐주는 흑사회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짱보린을 알게 됩니다. 의리도 넘치고 주위에 쓸만한 부하들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죠. 띵쉬는 짱보린을 요청했고 짱보린은 아 드디어 나의 시대가 열렸구나 하고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리하여 짱보린은 제일 큰 파친코 게임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짱보린과 순다홍은 스타일이 완전 틀렸습니다. 순다홍은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주윤발처럼 잘생겼고 또 주요한 건 그의 예전에 싸웠던 경력이 많잖아요. 그때 자전거 사건은 그냥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지 그 전에도 전쟁을 많이 해서 그 지역에서는 엄청 유명한 건달이었죠. 그는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말도 잘하고 하니 그 가게에 온 건달들과 좋게 좋게 잘 휩쓸었죠. 하지만 짱보리는 완전 반대 스타일이었습니다. 맨날 말도 없고 예, 험상궂은 표정으로 앉아 담배질만 해댔죠. 큰 건달이 오든 작은 건달이 오든 누구한테도 말을 걸지 않고 그냥 포즈를 딱 취하고 앉아있습니다. 누가 인사를 하면 쓴 웃음으로 그냥 대충 넘겨버렸죠. 가게에 놀라온 건달들한테 아주 안 좋은 인상을 남겨줍니다. 처음 며칠은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나마 이 지역이 제일 잘 나가는 가게의 뒤를 봐주니 뭔가 있는 놈들이겠다 싶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들 의심하게 됩니다. 얘는 누군데 맨날 인상 팍팍 쓰며 저기 앉아 큰형님 티를 내냐? 너만 건달이냐? 나도 건달이다. 그중 까우리라고 부르는 건달이 드디어 나섭니다. 꼬리 아닙니다. 까우리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클릭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까우린이란 사람도 웬만큼 실력 있는 건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위에 술집들한테서 보호비를 받아내고 있는 신흥 조직이었죠. 제가 뭔데 이 파친코 게임장을 맡을 수 있냐? 짱보린인지 뭔지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인데 당신 사기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까우린은 파친코 게임장에서 띵쉬한테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멀리에 앉아있는 짱보린을 다 들으라고 한 거죠. 쉬쉬. 띵쉬는 혹시라도 자기 파친코 게임장에서 뭐 불민스러운 일이라도 생길까봐 조용하라고 합니다. 왜? 뭐? 이 가게는 아무나 한테 맡기면 안 돼. 여기를 맡는 사람은 이 지역이 오야봉이야. 까우리는 이어 짱보린 쪽으로 걸어갑니다. 짱보린은 여전히 척 앉아서 담배질하는 중입니다. 이어 책상을 딱 하고 치고 야! 니네 누군지 아니? 하고 물었습니다. 짱보린과 곁에 부하는 싱거운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고 쓴 웃음을 지으며 째려봅니다. 곁에 부하는 아예 앉아서 해바라기 실을 딱딱 까면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까울리는 완전 열받죠. 개고 쇠고 막 나오면서 그냥 쌍욕을 쳐붙습니다. 그때 하오이 아시죠? 그 드라마 중 한위핑이 곁으로 다가오더니 품속에서 포를 꺼내 머리에 댑니다. 제가 중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좀 흑사회에서 좀 해볼라고 형님들이랑 어울렸습니다. 한 번은 노래방에 누굴 때려 넣으러 갔는데 다섯 명이서 쳐들어갔답니다. 그때 안에는 두 명밖에 없었고 아싸! 이번에 형님들한테 잘 보여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또 먼저 나섭니다. 야이 액액들아! 살고 싶으면 대가리 박아! 하며 달려가는데 그 둘은 피식 웃더니 등에서 권총을 척 빼듭니다. 제 친구가 나중에 저랑 술 마시며 하는 얘기가 진짜 권총이 자기를 묘준하고 있으니 다리가 풀려서 그냥 자연스럽게 무릎 꿇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까올린도 비슷한 경우였을 겁니다. 포는 머리를 묘준하고 아예 머리에 대고 있었고 까올린도 얼어갖고 아무 얘기 못하고 그렇게 잠깐이 정적이 흐릅니다. 이어 띵쉬랑 다른 흑사회들은 말리기 시작했고 싸움은 그렇게 끝납니다. 밖으로 나온 까울리는 완전 열받습니다. 헤, 포가 있다 이거지. 오케이. 내 애들 다 모으면 과연 그 포가 쓸모 있을까? 그는 즉시 아지트로 가서 조직원 전원을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20명을 데리고 게임장으로 향합니다.
그들 20여 명은 들어가자마자 짱벌린 조직을 포위합니다. 그때 짱벌린 조직원들은 물류회사 쪽에도 분산되었고 파친코 가게에는 3명밖에 없었답니다. 꺼올린 조직들은 다들 시카레 뭐 몽둥이들을 들고 3명을 에워싸고 소리 지릅니다. 야, 니네 누구야? 죽고 싶어? 놈들이 포위하자 짱벌린이 3명은 3명 다 각자 자기 품에서 포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서로 등을 기대고 삼각형으로 딱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짱벌린은 얘기합니다. 야, 죽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오는 족족 다 죽여버릴 테니. 꺼울이는, 아, 나, 포가 한 자루가 아니고 매 사람마다 다 있냐? 얘네 대체 뭐냐? 하고 생각합니다. 꺼울인 조직은 기껏해봤자 뭐 시카를 들고 있는데 얘네는 자기들이랑 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걸 느꼈죠. 흑사회에서는요, 조직원이 많고 적고 뭐 힘이 세고 약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진짜로 때릴 수 있냐, 누가 진짜로 죽일 수 있냐 이겁니다. 나 총을 갖고 있으면 쏠 수 있냐 없냐, 어디에 쏠 수 있냐, 뭐 다리에 쏘냐, 심장에다 쏘냐, 머리통에 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꺼울이는 짱벌린이 눈길에서 살기를 느꼈고 또 얼어붙습니다. 또 한참을 정적이 흐르다 곁에서 말리고 일은 끝납니다. 그리고 꺼울이는 다시는 이 가게로 나타나지 않았고 이 일은 끝나게 됩니다. 이 일로 많은 흑사회들은 짱벌린을 알게 됩니다. 아, 저는 마들 포를 다 갖고 다니고 진짜 목숨 거는 애들이네. 그리고 웬만하면 짱벌린 일당과의 마찰은 피했죠. 미치지 않은 이상 말이죠. 하지만 진짜로 미친놈 하나가 또 나오게 됩니다. 바로 띵군입니다. 띵군 이 미친놈은 경찰에서 불을 켜고 지금 잡고 있었고 잡히면 그냥 총살인데 감히 석가장으로 돌아왔네요. 그리고 돌아왔을 땐 또 마약에까지 쩔어 있었답니다. 왜서 마약까지 했을까요? 대충 생각해도 뭐 사람들 그리 많이 죽이고 어차피 총살 맞은 몸이니 일반 멘탈을 갖고는 견딜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마약에 손대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되었죠. 띵군은 돌아와서 그냥 미친 듯이 돈을 빌리고 사기치고 강도질했대요. 기록에 의하면 전에 이 지역 최대 조직이 제1행동대장이었던 띵군이 글쎄 마약에 빠져 중학생들 돈까지 빼앗았다고 합니다. 이때의 띵군은 이미 망명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띵군은 짱벌린이나 순다홍처럼 뭐 조직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생의 미련이 없는 망명자니까 오히려 흑사회 사람들은 띵군을 더 피해 다녔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 중학생 돈까지 다 뺏어보지만 마약하는 데는 어림도 없었죠. 이어 그는 큰 건을 하게 됩니다. 1995년 4월 2일, 띵군은 수류탄 두 개와 포를 갖고 그것도 복면도 하지 않고 그냥 석가장 신세계 쇼핑몰로 쳐들어갑니다. 그는 들어가자마자 경비원을 향해 포를 쏩니다. 야, 이 액들아,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얘처럼 만들어준다. 다들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안에 시계랑 핸드폰이랑 그냥 주머니에 그냥 쓸어 담습니다. 그리고 계산대에 있는 8,000위엔이 현금까지 빼앗아 갑니다. 영화 같다고요? 아직입니다. 그는 다 챙겨갖고 나왔는데 그때 그곳을 지나던 한 경찰이 그를 보게 됩니다. 그는 석가장 공안국 형사 차이똥똥입니다. 안에서 총소리가 나고 한 사람이 나왔는데 시퍼런 대낮에 포를 갖고 목에는 수류탄 두 개를 달고 있었대요. 경찰은 당연히 권총을 빼고 얘기합니다. 야, 나 경찰인데 총 내려놓고 투항해! 야, 임마! 띵구는 그를 보고 그냥 무시하고 냅다 튑니다. 경찰은 할 수 없이 하늘을 향해 팡! 하고 한 발을 쏩니다. 띵구는, 아야, 임마 지금 나한테 총을 쏜 건가? 하고 돌아서면서 포를 쏘게 되는데 그 탄약은 하필이면 경찰이 그 시기에 맞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러면 또 야, 종일이 또 구라치네. 어디서 영화를 보고 헛소리 치고 있어? 하실 텐데 이러면 또 종일이 섭섭합니다. 저도 이 구절을 읽어보고 아, 이거 영화의 한 장면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실제 사실입니다. 그때 신문에도 그냥 대문짝처럼 쓰여져 있던 사실이랍니다. 그렇게 중국인민경찰을 내시로 만들어 놓고 띵구는 또 도망친 데 성공합니다. 야, 이건 짱벌린보다 10배는 더 험악한 일인데 이거는 너무 쪽팔리는 일이니까 드라마로 못 찍은 거죠. 상상해보세요.
명동 같은 곳에서 시퍼런 대낮에 고급 쇼핑몰이니 사람이 겁나게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총을 쏘고 강도짓을 하고 나오면서 또 인민이 지팡이라고 불리는 경찰을 내시로 만들고 또 도망치는 데까지 성공하네요. 그 총을 맞은 경찰은 하필이면 결혼을 앞둔 새신랑이었는데 나중에 새신부와 안 좋게 헤어졌대요. 그 시절에는 아주 논쟁이 많은 뉴스였답니다. 그 결혼 대상을 사회적으로 비판하고 뭐고 그 많았는데 그냥 넘어가고요. 이때의 띵구는 이미 그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했죠. 그 누가 흑사회에서 이런 사건을 또 만들어냅니까? 쪼링푸 총싸움까지만 해도 이름을 날렸는데 이젠 아예 인민경찰을 내시로 만들어버리니 뭐 어떻겠나요? 하지만 이게 끝이는 아닙니다. 띵군이 활약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희 채널은 흑사회를 뭐 찬양하거나 비판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쯔지쯔비 빨짠빨성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악인들을 잘 알므로써 그 중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띵구는 그 시기에 이미 악명이 하늘을 찌른 듯이 했죠. 그때 흑사회 사람들은 그를 건드리지도 않았지만 그와 접촉하기도 꺼려했습니다. 건드리면 진짜 죽일 것 같고 그와 또 접촉하게 되면 나중에 총살 맞을 때 그의 곁에서 함께 총알 맛을 볼 수도 있으니 말이죠. 이런 띵군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짱보린이었습니다. 맨날 포를 품고 다니니 흑사회 애들도 게임장에 오기를 꺼려했지만 보통 백성들도 띵쉬 게임장에 오기를 꺼려합니다. 어느 날 그 포가 빗나가기라도 하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깟 게임을 하느라고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잖아요. 가게에는 손님들이 줄기 시작했고 띵쉬는 이걸 눈치채고 짱보린 일당을 내보냅니다. 뭐 적당한 변명을 대고 5,000위엔을 퇴직금 면목으로 찔러줍니다. 5,000위엔? 순다홍처럼 10만위엔은 못 줘도 몇만위엔은 줘야 또 체면이 설 거 아닌가요? 이때부터 짱보린은 띵쉬한테 원수를 지게 됩니다. 띵쉬 가게에서 나온 짱보린 일당은 주위에 멀지 않은 한 작은 게임 가게를 또 봐주게 됩니다. 그때는 게임장들이 한창 잘 돼서 그냥 우후죽순마다 막 생겨날 때죠. 이런 이름 있는 건달들은 금방금방 취직됩니다. 바로 드라마 중에 나오는 허샤류 가게입니다. 짱보린이 가게를 봐준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또 일이 터져버립니다. 띵쉬한테는 친구 한 명 있었는데 양아치였죠. 맨날 이리 가서 얻어먹고 저기 가서 사기나 치고 백수 생활이라 하는 건달이었습니다. 그는 이 허샤류 가게에 며칠 놀러옵니다. 며칠 만에 6,000위엔이나 잃게 되었죠. 이 부모는 전에 이미 다 계획했습니다. 이 게임장은 규모도 작고 뒤를 봐주었던 사람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와서 게임을 한 거죠. 따면 좋고 때우면 또 주위에 건달을 데리고 와서 다시 빼앗아 가면 그뿐이었죠. 그는 또 백수건달 몇 명을 끌고 게임장으로 갑니다. 어이 허샤류 돈 내놔. 뭔 돈? 내가 잃은 돈 말이야. 오호 너 말 잘했다. 그건 네가 잃은 돈이잖아. 오늘 안 주면 여기 다 부숴버리겠다. 이때 곁에서 두 명이 품에서 포를 꺼냅니다. 짱보리는 거기 없었고 그의 부하 두 명이었죠. 오호 그 포를 품은 남자들이구만. 짱보린이라든가 뭐든가. 근데 니들 그 포를 쏴본 적은 있냐? 진짜 쏠 수 있는 우리 형님 한번 불러볼까? 니네 형이 누군데? 니 띵군이라고 알지? 우리 형님이다. 어떻게 한번 모셔볼까? 이어 허샤류는 짱보린 부하들 보고 포를 내리라고 합니다. 이 부모가 띵군이 부하라고 하는데 진짜라는 증거도 없긴 한데 그렇다고 또 가짜라는 증거도 없잖아요. 만약에 진짜라도 되면 금마 요즘 갖고 다니는 그 수류탄 하나만 여기 버리면 그냥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또 띵군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어 허샤류는 돈 6,000위엔을 주고 부모를 보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짱보린은 즉시 조직원들 이끌고 가게에 옵니다. 바로 드라마에 나온 그대로죠. 허샤류는 겁이 많은 스타일이었기에 띵군 이름만 듣고도 그냥 벌벌 떨며 가게를 접겠다고 합니다. 짱보린은 이에 완전 열받습니다.
부모를 알아보니 띵군과는 관계가 없었는데 뻥친 거죠. 그 뻥 한 방에 허시얼류는 아예 가게를 접을 정도였으니 그때 띵군이 악명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가시죠. 그런데 알아보던 중 그들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부모가 띵쉬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어허라, 띵쉬이놈아 나를 쥐뿔만큼 주고 쫓아내고 또 지금 내가 있는 가게까지 못하게 만들어? 너를 가만두면 내 짱볼린이 아니다. 그는 애들을 전부 집합시켜 띵쉬의 가게로 향합니다. 드라마에서는 그냥 류화창님 멘트를 멋있게 한마디 하고 끝났는데 실제 사실은 많이 엄중했죠. 가게 안에 몇십 대 되는 게임기를 박살내고 띵쉬를 찾았는데 다행히도 그때 그는 가게에 없었죠. 애매한 종업원들만 병원에 몇 명 실려가고 끝납니다. 그렇게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짱볼리는 맨날 띵쉬한테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오늘은 몇천 위엔, 내일에는 또 만 위엔. 띵쉬가 한번 기세가 꺾이니 이젠 괴롭히는 거죠. 더는 못 견딜 정도였던 띵쉬는 순다홍을 찾아갑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처지가 됐는데 어떻게 짱볼리는 깝치지 못하게 할 수 없나 이거였습니다. 순다홍은 원래 돈 받고 사람 패는 거 우리 직업이야. 근데 짱볼린 금마도 유명하잖아. 포를 품은 남자들이라고 요즘 핫하잖아. 내 동창들도 웬만한 돈이 아니면 걔네를 건드리기 꺼려해. 이어 띵쉬는 10만 위엔을 내놓았고 순다홍은 오케이 합니다. 순다홍은 애들을 풀어 짱볼린을 찾습니다. 허시얼루의 게임장은 이미 문 닫아 버리고 물류회사에는 그냥 보통 직원들이 봐주었죠. 짱볼린을 찾아 헤매다가 1995년 7월이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겨우 짱볼린이 아지트를 찾고 20여 명을 집합시켜 포드를 준비하고 올라갑니다. 문을 빵 하고 차고 들어갔는데 짱볼린은 때마침 없었습니다. 드라마에 나온 장면과 똑같아요. 하여 순다홍 일당은 안에 있는 짱볼린 부하 5명을 칼과 몽둥이로 그냥 겁나게 두들겨 팹니다. 죽이지도 않았고 어디 하나 불구 만든 것도 없습니다. 순다홍의 의도는 명확했죠. 나는 그냥 돈 받고 와서 일만 한 거다. 앞으로 그냥 띵쉬한테서 떨어지면 된다. 뭐 이런 뜻이었죠. 아마 짱볼린이 나간 뒤에 맞춰서 올라갈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건 순다홍의 생각이었습니다. 짱볼린을 너무 띄엄띄엄 본 거죠. 짱볼린은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와라! 한번 붙어보자! 근데 이 사이코 순다홍도 포를 품은 남자들 앞에서는 자신이 없었는지 전면전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렇게 짱볼린 일당은 순다홍을 찾아 헤매다가 또 겨우 발견합니다. 그들 셋은 순다홍을 잡아놓고 허위 아시죠? 그 한위의 핑이 빵빵빵빵 하고 순다홍이 다리에다가 네 발을 쏘게 됩니다. 포가 네 발이 다리에 박히니 순다홍이 다리는 그냥 너덜너덜하게 되었습니다. 순다홍은 병원에 들어가서 응급치료를 받아 목숨은 구할 수 있었지만 치료비만 10만 위엔 넘게 들었습니다. 이건 뭐 미쳐도 너무 미치는 장사였죠. 그러게 사람을 봐가면서 의뢰를 받아야죠. 순다홍이 병원에 입원하자 순다홍 조직도 당분간은 조용했죠. 그렇게 순다홍을 꺾고 짱볼린이 기세는 날로 커갔습니다. 원래 다른 건다들을 쓰게 안 보던 그는 어깨가 그냥 더 올라가서 많은 흑사회 패거리를 건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흑사회들은 참을 수밖에 없었죠. 순다홍도 꺾었잖아요. 작은 조직들은 그냥 서로 눈치 보며 있었는데 한 사람이 나섭니다. 바로 마로둔입니다. 드라마 중의 숭러후였죠. 얘는 다릅니다. 마로둔은 이 바닥에서 선배들 중의 선배였습니다. 그는 이 지역이 마약 거래를 맡았고 주위에는 목숨을 내건 독한 놈들이 많았죠. 마약 장사를 했으니까 어지간했겠나요? 마약 장사를 하는 조직은요. 첫째, 돈이 많다. 둘째, 조직원이 많다. 셋째, 이 조직원들은 이미 하루살이 인생들이니까 무서울 게 없는 악질 중의 악질들입니다. 그때 숭러후의 동생이 있습니다. 드라마에도 나오는 친동생인데 얘는 마약 장사에는 손을 안 대고 다른 여러 장사에 손댔죠. 숭러후의 동생이란 것만 갖고 이리저리 장사꾼들한테 손을 뻗칩니다. 근데 얘가 이번에는 물류 장사가 돈 번다는 얘기를 듣고 짱볼린을 찾아갑니다. 야, 너 나 알지? 그 물류회사 쪽 일은 네가 아예 독점했다며.
여보니 위치 좋은 자리에 하나가 나는데 나랑 합작해서 하자. 내가 7을 먹고 네가 3을 먹어. 마로 둔이 동생이니까 짱보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승낙했습니다. 제 아무리 짱보린이라 할지라도 흑사회와 마약 조직은 레벨이 틀렸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이든 짱보린 부하들이 다 하고 힘들게 이윤을 만들어 놓으면 마로 둔 동생은 콧노래나 흥얼흥얼 거리며 와서 70%나 되는 영업이익을 그냥 쏙 빼갔으니 말이죠. 이어 짱보린은 부하 라오냥만 데리고 숭러후한테로 갑니다. 라오냥은 바로 드라마에서 좀 우둔하고 무식한 후다하이입니다. 짱보린은 야 너 섣불리 포를 빼지 말고 내 눈치를 보고 알아서 행동해 라고 합니다. 그들은 2층으로 되어 있는 고급 술집에서 만나는데 1층 로비에 들어서자 이미 수많은 마로 둔 부하들이 앉아 있습니다. 로비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가며 또 세심한 짱보린은 1층을 잘 관찰하였는데 많은 부하들은 오른손을 왼쪽 외투 안에 넣고 짱보린을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짱보린과 러니에는 2층 룸에 들어가니 마을 어둔하고 그의 동생만 있었습니다. 대충 인사를 건네고 술상에 앉았고 짱보린이 먼저 입을 엽니다. 선배님, 동생이랑 저랑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은 우리 애들이 다 하고 선배님 동생이 백분제 70%를 그냥 다 가져가니 제 동생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백분제 60%라도 좋으니 야이 액액이야. 백분제 30%라도 주면 고맙게 생각해. 우리 형님이 누군 줄 알고 이래라 저래야야. 하... 이제껏 내 말을 끊어본 사람이 없었는데 니네 순 다 홍을 꺾고 뭐가 좀 되는 줄 아는데 우리랑 뭐 레벨이 같은 줄 알아? 이 액액들아? 짱볼리는 너무도 답답해서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아직은 마로 돈과 붙을 실력이 안 되니 좀 참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길은 자기도 모르게 마로 둔 동생이 다리 쪽에 머무릅니다. 이어 그 눈길을 본 러니에는 일어나 품에서 포를 꺼내 마로 둔 동생이 다리에 대고 빵 하고 쏩니다. 류화창은 깜짝 놀라서 러니엔 보고 야 뭐하는 짓이야 뭐 이런 눈길로 쳐다봅니다. 어? 마로 둔 동생 아니고 마로 둔인가? 그는 이어 또 빵 하고 마로 둔이 다리를 향해 포를 쏩니다. 더 놀란 짱볼리는 러니엔을 잡아 창문을 뛰어내려 도망칩니다. 이건 앉은 자리에서 형 동생이 총 맞고 불구가 되게 생겼네요. 이어 마로 둔 부하들은 짱볼리는 쫓아가 보지만 놓치고 맙니다. 마로 둔은 짱볼린 위치만 제대로 알려주면 20만 위엔을 준다 하고 현상금을 내겁니다. 위치만 되면 20만 위엔이라 죽이는 건 또 자기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거죠. 역시 마약상들은 스케일이 틀리네요. 짱보리는 마로 둔을 건드리고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는 왕시얼류라는 고향 친구 집에서 숨어 지내게 되지만 얼마 안 지나서 그 소식은 마로 둔이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병원에서 붕대 감고 있었던 마로 둔은 당장 그놈 잡아와! 빨리 잡아서 내 앞에 끌고 와! 이어 그의 부하들은 왕시얼류 집으로 들이닥치게 되는데 때마침 짱보리는 없었습니다. 애매한 왕시얼류 부부만 잡혀갔고 트럭에서 그냥 먼지나게 얻어맞습니다. 하지만 왕시얼류는 끝까지 짱보린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잡아댑니다. 어차피 더 패도 희망이 안 보이자 그냥 풀어주고 또 짱보린을 찾아 헤맵니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짱보린이 애인을 잡게 됩니다. 그때의 짱보린은 이미 이혼했고 애인 하나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리메이로 나오죠. 짱보린한테는 진짜 이런 애인이 있었답니다. 마로두는 이제야 직접적으로 짱보린과 관계되는 사람을 잡게 되었죠. 드라마에서는 마로둔과 동생이 한위핑의 여친을 강간했었죠. 실제 사실은 짱보린이 애인을 윤간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를 너무 독하게 했다고 합니다. 때리고 씻기고 윤간하고 또 때리고 씻기고 윤간하고. 이 윤간이란 뜻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한 명의 남자가 여자를 그러면 강간했다고 합니다. 윤간이란 건 많은 남자들이 한 여자를 돌아가며 그런 거죠. 그 여자는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짱보린이 사는 주소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어 그 주소를 알아낸 마로 둔 조직원들은 급급히 그 주소로 갔지만 짱보린은 또 없었습니다.
이때 자기 애인이 소식을 들은 짱벌이는 뚜껑이 열어버립니다. 마약 조직이고 나발이고 쓸어버려! 근데 그는 지금은 못 쓸어버립니다. 마로둥과 짱벌린 같은 이런 피레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조직에서 이 마로둥을 잡았기 때문이죠. 누구일까요? 네,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얘들이 중국에서 제일 큰 흑사회입니다. 짱벌린 애인이 풀려나며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하여 여자 윤간죄로 잡히게 되는데 그때 마로둥은 억울한 거 하나 있었고 다행인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억울한 점은 자기는 짱벌린 애인 얼굴도 못 봤는데 그냥 시켰다는 죄로 잡히게 된 거고 다행인 점은 마약 밀수 조직이란 건 들통나지 않아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죠. 그냥 조용하게 감옥에서 5년을 썼습니다. 이어 1996년이 오죠. 짱벌린은 아직도 물류회사를 하고 있었죠. 이때는 마로두는 감옥에서 썼고 순다홍은 병원에서 썼고 있었죠. 짱벌린은 자신이 시대를 즐기고 있었는데 에? 그래도 내가 흑사회의 주인공이 아니네. 왜냐하면 띵군 형님이 또 나옵니다. 왜 또 나오게 되죠? 마약에 쓸 돈이 떨어졌으니까요. 에이, 또 한번 큰 건 멋있게 하자. 어차피 오래 살 목숨이 아니니. 1996년 5월 24일 이날은 금요일이었다고 합니다. 띵군은 또 수류탄 두 개를 목에 걸고 손에 또 포를 쥐고 복면도 하지 않은 채 출발합니다. 얘는 맨날 현실에서 그냥 GTA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는 싸이유 화물센터로 갑니다. 그 안에는 8명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6명은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2명은 모녀였습니다. 그 모녀는 와서 결제하러 왔으니 현금을 갖고 있었죠. 이어 띵군이 문을 뺑 하고 차며 들어왔죠. 그는 큰 봉투를 금고 안에 척 놓습니다. 그리고는 수류탄 뚜껑을 척 열고 에이 수류탄 구경해본 적 있나? 니네 사장 어딨어? 빨리 나와! 직원들 중에는 한 남자가 나섰는데 그의 이름은 리즈회라고 불렀답니다. 사장님이 없는데 뭔 일이죠? 띵구는 그를 보고 야 현금 있는 대로 다 이 봉투 안에 넣어! 돈 없는데요? 하... 이 녀석 봐라. 띵구는 팡! 하고 리즈회의 오른쪽 어깨에 대고 한 방을 쏩니다. 그 한 방으로도 화가 안 내려갔는지 또 팡! 하고 왼쪽 다리에 한 방 쏩니다. 두 방이 포를 맞고 리즈회는 쓰러집니다. 물류센터 안에 있던 다른 7명은 멍해서 쳐다봅니다. 저거 진짜로 쏘냐? 누가 움직이라도 해봐! 다 죽여버릴 테니! 띵군은 야! 너! 여기 돈 될 만한 거 다 갖고 와! 띵군이 이번에 지명한 거는 리잉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리즈회를 보고 겁에 질려 그냥 부랴부랴 직원들 핸드폰 보관하고 있는 자루를 내놓습니다. 띵군은 그 자루를 챙기고 또 어이 너네들 몸에 있는 돈을 다 여기에 넣어! 그 모녀는 두려워서 몸에 있던 2만 위엔을 띵군이 핸드폰 들어있는 자루 안에 넣습니다. 띵군은 이어 그 말 잘 듣는 리잉회를 보고 금고를 열라고 합니다. 리잉회는 쓰러져 있는 그 리즈회의 몸을 샅샅이 뒤져 금고의 열쇠를 찾아냅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11만 위엔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역시 큰 돈이었죠. 그는 그 현금을 모두 챙기고 링회 보고 얘기합니다. 야, 너 가서 전화선을 뽑아. 전화선을 뽑자 띵구는 가서 그 유선 전화기 그 귀에 대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탕 하고 책상에 쳐서 그걸 뿌려뜨려서 자루 안에다 넣고 챙겼답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때 마약에 쩔어서 제정신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는 7명 보고 창문 커튼을 찢어서 서로 묶으라고 명령합니다. 7명은 서로 다른 사람을 서로 묶어주게 됩니다. 그는 가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띵군이다. 경찰들 보고 볼일 있으면 오라고 해. 그리고 내가 가고 10분 안에 누가 움직이라고 하면 다음에 여기 와서 수류탄 버리고 갈 거다 하고 갑니다. 이건 정말 GTA보다 더 게임 같은 상황이죠. 10분이 아니고 40분이 지나서야 경찰한테 신고하고 경찰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 잡혔던 사람들은 경찰들한테 상황을 얘기합니다. 뭐? 자기가 띵군이라고 이제 이름까지 밝히고 다녀? 이젠 경찰을 아예 혹으로 보는 거였죠. 경찰이 자존심까지 건드린 거였습니다. 경찰은 TV와 신문에까지 그냥 전면적으로 띵군이 사진을 올리고 포상금을 겁니다. 누가 띵군이 위치를 알려주면 2000위엔을 주겠다.
띵군이 경찰이 자존심을 건드리다니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며칠 지나자 띵군이 여자친구가 공안에 제보하러 옵니다. 그 여자친구는 띵군이 어디 있는지 지역을 그 정확히 알려줍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가는데 띵군은 없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감춰둔 그 포와 탄약을 발견하고 또 옷장 속에 숨겨둔 비수와 전화기 그 듣는 그 부분을 발견합니다. 띵군이 없으니 집주인을 찾아 심문합니다. 나는 띵군한테 집을 세준 죄밖에 없다. 그가 어디 있는지 난 몰라. 라고 합니다. 경찰은 할 수 없어 그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서 수색합니다. 그들은 집주인이 집을 샅샅이 수색하던 도중 노트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노트에는 전화번호 하나만 달랑 메모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은 이 전화번호를 눌러봅니다. 이 전화번호는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 구역번호를 잘못 적은 겁니다. 한국처럼 서울은 02이고 인천은 03이잖아요. 그 노트에는 구역번호는 안 적혀있고 그냥 뒤에 전화번호만 적혀져 있던 겁니다. 하나하나 구역을 다 실험해 봤는데 중국 시안이 전화번호를 쓰니 통화였습니다. 그리고 받았죠. 거기 어딥니까? 여기 시안 81 모텔인데요. 뭘 도와드릴까요?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시안으로 갑니다. 시안은 석가장이랑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드디어 힘들게 도착한 경찰들은 수사를 통해 며칠 전까지 이 호텔에 묵은 사람은 띵군이 친동생 리젠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이스! 이러면 무조건 띵군과 연계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찾고 찾다가 드디어 띵군이 확실한 주소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띵군이 애인 말로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경찰들한테 살아서 잡히지 않아! 하고 했대요. 그러면서 진짜 화장실 갈 때까지 수류탄 두 개를 몸에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위험이 닥치면 그냥 수류탄으로 자폭한다 이거죠. 경찰은 이 말을 듣고 그럼 간단하네. 투항이고 뭐가 유도할 필요 없이 그냥 갑자기 들이닥쳐 반응하기 전에 제압하면 되네. 당일 오후 1시 되자 경찰은 드디어 저격수도 다 배치하고 모든 준비를 끝냅니다. 특수무장대는 승계로 조용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함께 올라온 집주인 보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경찰은 무장경찰들과 함께 띵군이 거처를 물 샐 틈 없이 포위합니다. 저격수도 배치하고 이제 특공대는 집주인과 함께 조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집주인 보고 눈치질합니다. 집주인은 저기 사람 있나요? 저 집주인인데 의논한 일이 있어서요. 반응이 없습니다. 저기요 사람 없나요? 이어 집주인은 열쇠로 문을 열게 됩니다. 경찰은 조용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객실에도 사람은 없었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하지만 먼 남쪽에서 TV 소리가 들려옵니다. 경찰이 그쪽을 보니 집이 남쪽에는 긴 통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을 따라가 보니 침실이 하나 나옵니다. 안에는 TV 소리가 엄청 크게 울려 퍼졌고 특공대는 문을 비스듬히 엽니다. 안에는 우통을 벌거 벗은 채로 앉아있는 띵군이 한창 축구 경기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준비 셋, 둘, 하나 하고 빵 하고 들어갑니다. 띵군이 반응도 엄청 빨랐다고 해요. 문이 열리는 그 1, 2초 되는 시간에 곁에 있던 수류탄을 잡고 또 안전핀까지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쪽으로 뿌리려는 순간 그 특공대 중에는 꾸샤오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단력 있게 돌격소창을 그냥 뚜루루룩 하고 쏴서 띵군을 벌집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순간 경찰들은 달려나와 엎드렸고 수류탄은 빵 하고 폭발했습니다. 경찰들은 다소 부상은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큰 부상도 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화보다도 영화 같았던 띵군이 일생도 끝납니다. 띵군이 죽음은 그의 악명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독종이 제거되자 시민들은 마음이 좀 놓였죠. 그리고는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앉아서 술 마실 때 그 술안주로 그 이야기들을 하곤 했죠. 지금도 석가장 그곳의 사람들은 띵군이라면 다 알 정도입니다. 중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크고 전 세계의 4분의 1 되는 인구가 다 그곳에 있잖아요. 진짜 별의별 일 다 생깁니다.
제가 흑사회가 장군한테 깝친 이야기에 대해서 500위엔 땀에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 우리 한국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던데 그럼 이 사건은 어떤가요? 바로 이놈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실화는요, 잔인한 실화입니다. 혹시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거나 듣다가 불편하시면 요 밑에 그 시간대로 넘어가서 짱보 린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는 2017년 2월 18일 점심 12시 25분입니다. 얘는 성씨가 후인 후모인데 쌀국수 먹으러 들갑니다. 중국에는 간식으로 파는 그 싸구려 쌀국수가 많습니다. 그 쌀국수 가게에는 4위엔이라고 적혀져 있고 한국 돈으로 약 400원 좌우 합니다. 후모는 한 그릇을 주문하고 4위엔을 내밉니다. 사장은 5위엔이라고 합니다. 후모는 저 위에 4위엔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라고 했고 사장은 가격이 다 오른지 언젠데 거지야 돈 없으면 거져 하게 됩니다. 후모도 사진을 보시다시피 젊은 피잖아요. 못 참죠. 그렇게 사장이랑 말싸움에서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 가게 사장은 40대에 몸집이 엄청 좋았다고 합니다. 아예 후모의 목을 꽉 잡아 벽에 빵 하고 미치고 주먹질을 해댔대요. 후모는 몇 대 얻어맞더니 겨우 빠져나와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이어 그는 부엌이 중식도를 꺼내 들고 나옵니다. 이 중식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글에서 검색해보세요. 제가 사진을 올리면 또 노란딱지 먹을까봐 그래요. 후모는 나오자마자 중식도로 내리찍기 시작했는데 사장은 팔로 중식도를 막게 됩니다. 주방하시는 분들은 다들 발소매가 없잖아요. 맨팔로 막은 거죠. 이어 국수집 사장은 도망치려 밖으로 뛰지만 또 문틀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이어 후모는 사장이 다리를 아예 칼탕 치듯이 그냥 내리막 찍어댔고 사장은 두 팔로 간신히 기어서 가게를 나옵니다. 그리고는 가까스로 가게 앞에 큰 길 가로수 곁에 몸을 기댑니다. 거리에는 사람들 엄청 많았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팔과 다리가 피투성이가 된 후모를 보고 피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어 후모도 나옵니다. 그의 중북도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고 얼굴과 옷에도 피가 흥건했습니다. 오가던 행인들은 그런 글을 보고 경악했지만 그 누구도 말릴 엄두도 못 냈죠. 이어 후모는 계속 내리찍기 시작했는데 살아있는데 팔 하나하고 다리 하나를 잘라버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곁에 있던 행인들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후모는 이번에는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목을 향해 미친 듯이 내리찍었으며 피는 그냥 그 목에서 그냥 폭포수처럼 팍팍 하고 올라왔답니다. 이어 그는 머리를 땄다고 합니다. 후모는 머리를 따고 가게에 들어와 그 쓰레기통에 버리고 주방으로 다시 들갔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도를 원래 자리에 다시 놓고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장 머리를 버린 쓰레기통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더랍니다. 이 일은 당시 인터넷에서 화제였고 실제 그때 찍은 사진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잔인하니 안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결국 종합해서 결론을 지으면 원래 4위엔이었던 쌀국수를 5위엔 내놔라. 이 와중에 국수집 사장이 또 말을 너무 싸가지 없게 하고 또 손님을 패기까지 한 건 이 사장도 싸가지 중이 싸가지인데 그렇다고 결국 1위엔 때문에 한화 100원 때문에 사람 목까지 땄다. 소문은 이렇게 난 거죠. 네, 이어서 짱보린 얘기를 계속할게요. 띵군이 죽어도 경찰 측은 화가 안 풀렸는지 요즘 이 흑사회 놈들 시끄러워서 그냥 놔뒀디만 이제 아예 우리를 호구로 봐? 다 잡아들여! 경찰 측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석가장 시에는 그냥 흑사회들이 다 그냥 납작 엎드려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석가장 시에는 잠깐이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96년은 가고 1997년이 옵니다. 이 해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순따홍이었습니다. 그는 퇴원한 거였습니다. 2년간의 입원 생활을 끝마치고 쩔뚝쩔뚝하며 나옵니다. 이제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되는 거죠. 병원에서 나오는 순따홍은 누구도 마중 나온 사람 없습니다.
예전에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온몸에 문신한 건달들이 형님 하면서 와서 안아주면서 반겼잖아요. 이젠 아무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류아창한테 꺾였으니 명성도 없잖아요. 그의 조직들도 다 해체된 상태였습니다. 하참, 천하의 순다홍이 꼴이 많이 아니었죠. 그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게 될까요? 아니죠. 이놈은 사이코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는 맹세했죠. 뭔 일 있어도 피값은 돌려준다. 짱보린! 그 텔레파시가 통했던 걸까요? 순다홍이 퇴원했고 반기는 사람도 없다는 소식을 그 짱보린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걱정하게 되죠. 순다홍이 잘 나갔을 때는 안 두려웠는데 모든 걸 다 잃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무도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게 되겠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게 없고 막 나가는 사람이란 걸 아는 짱벌리는 걱정하게 됩니다. 이어 짱벌리는 순다홍을 만나 화해하려고 합니다. 순다홍, 병원에서 고생했어. 면자장후표 나요 부와이도. 우리는 원래 원수도 아니었고 모든 거 다 그 띵쉬 때문이 아니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40만 위엔이요. 이 돈이면 웬만한 규모의 가게를 할 수 있으니 이걸 받고 우리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립시다. 순다홍은 네 알겠습니다 형님. 아 이렇게라도 신경 써줘서 참 고맙습니다. 이랬을까요? 그럼 순다홍이 아니죠. 책상을 땅 하고 치면 뭔 소리야. 띵쉬 일은 내가 돈 받았으니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나 순다홍이야. 내 다리 하나와 2년이란 시간을 40만 위엔으로 퉁치자고? 지금 나랑 장난하나? 조만간 모가지를 깨끗이 씻고 기다리고 있어! 하고 소리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는 러우년, 즉 드라마 중 후다하이가 막았고 가슴에 넣고 있던 비수를 뽑으려 합니다. 야, 그냥 보내! 그렇게 그들은 혹을 떼려고 오라 했다가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붙인 셈이 되었습니다. 순다홍과 짱보린이 사이는 더욱 안 좋아졌죠. 이때 짱보린과 순다홍 이 두 큰 고래 사이에는 띵쉬라는 이 새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새우는 이 두 고래들 사이에서 정말 등이 터질 정도였습니다. 띵쉬는 짱보린이 두려웠습니다. 돈을 줘서 순다홍 보고 혼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순다홍이 꺾이고 지금은 아예 이 지역이 제일 큰 주먹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순다홍이 또 야 띵쉬야 네 일을 해결하러 갔다가 이젠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돼. 어떻게 보상해 줄 거야? 할 수도 있잖아요. 범죄와의 전쟁이 끝나면 제일 처음 뒤질 게 자기 같았습니다. 그는 이어 먼저 짱벌린과 화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짱벌린 쪽은 소식이 없습니다. 이어 띵쉬는 20만 위엔을 챙기고 짱벌린 아지트로 찾아갑니다. 앞에서 길을 막는 사람 있으면 이 만 위엔짜리 묶음을 주고 헤시시 웃으며 또 들어가고 또 앞에서 사람 막으면 또 만 위엔 주고 형님 어떻게 들어갈게요 이렇게 막 앞에서 가서 드디어 짱보린이 사무실 앞에서 기다립니다. 부하는 짱보린 방에 들어가서 띵쉬가 왔는데 뭐 어떻게 들어오더라 하고 알려줍니다. 띵쉬 얘 귀여운 구석이 있었네 들어보네 라고 합니다. 띵쉬는 들어가서 그냥 납작 엎드렸죠. 그리고 남은 십 몇만 위엔을 바칩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고요. 짱벌리는 이어 띵쉬를 용서해 주었고 띵쉬는 이렇게 찌질하게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띵쉬는 그렇게 납작 엎드려 짱벌리한테 사과하고 뭐 별 큰일 없이 시간은 흐릅니다. 이어 1998년이 어느 날 석가장 감옥 앞에는 딱 봐도 건달로 돼 보이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줄을 그냥 쫙 서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짱보린, 러우년, 화우이와 기타 조직원들이었죠. 그들은 누굴 기다린 걸까요? 이어 감옥 문이 열리며 이 사람이 나옵니다. 얘는 1, 2회에 나왔다가 바로 감옥으로 들어가서 5년을 썩은 짱보린이 동생 짱보이였습니다. 짱보이는 이제서야 짱보린이 조직에 가입하게 되죠.
든든한 동창리 조직에 들어오자 짱버리는 오랫동안 계획하여 왔던 광동 진출을 진행합니다. 왜냐면 식구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요 석가장 요 작은 곳에는 더 이상 발전한 기미가 안 보였던 거죠. 짱보리는 동생 짱보이한테 석가장이 비즈니스를 맡기고 자신이 오른팔 왼팔인 라오냥과 허이를 붙여줍니다. 그러고는 다른 몇몇 부하들을 거느리고 광둥으로 갑니다. 그때 다들 광둥으로 가는 바람이 불었나 봅니다. 짱보이는 5년 동안 감옥에서 썩다 나오니 지금의 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죠. 짱보리니 부하들이 형님 형님 하며 따르고 또 물류센터랑 뭐 보호비가 또 짭짤하게 나오니 맨날 그냥 술과 여자에 쩔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방구석에서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다홍이었죠. 내가 짱보리는 모이여도 너 짱보이 정도야 껌이지. 네 형이 죄값은 너가 치러야겠다. 사실 짱보이는 순다홍이라든가 뭐 말로 둔 사건들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이코 순다홍이 생각에는 안 그랬죠. 98년 5월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석가장이 술집들 즐비한 거리에는 북적북적 거립니다. 이때 한 가게에서 짱보이가 왼쪽과 오른쪽 겨드랑이에 각각 하나씩 여자를 껴안고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나옵니다. 이어 그 곁에서 그 길가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창녀는 어? 이거 이 지역이 큰 주먹 짱보리니 동생이 아니에요? 에이 짱보린 오빠는 하루저녁 여자 3명은 안고 자야 된다는데 오빠는 어때요? 뭐 이렇게 치근덕거립니다. 오케이 가자 오늘 니들 다 죽었어. 이렇게 짱보이는 여자 3명과 밤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새 눈동자가 있습니다. 바로 순다홍과 그가 고용한 킬러 2명이었죠. 그들은 뒤에서 한 백색 승합차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죽이지 말고 딱 그냥 목숨이 간달간달할 정도까지 패자. 이어 어둠컴컴한 골목에 들어서자 그들은 셋 다 복면을 하고 내립니다. 두 명은 시카를 들고 있었고 순다홍은 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이 지지배들 니네 오늘 장사 다 망쳤다. 뒤지기 싫으면 당장 꺼져. 짱보이도 도망쳐보지만 빵 하고 다리에 포를 맞습니다. 이어 킬러 두 명은 시칼로 그냥 난도질을 했었고 순다홍은 곁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3분 뒤 순다홍은 두 명을 물러라 하고 짱보이 오른쪽 어깨에 대고 포를 팡팡 하고 두 방을 쏘게 됩니다. 포 두 방을 맞은 짱보이 어깨는 하얀 어깨뼈까지 그냥 다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119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순다홍이 말대로 그냥 목숨만 그냥 간들간들 붙어있을 정도로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짱보리는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그의 성격대로라면 그냥 정말 돌아버리기 직전까지였을 겁니다. 동생이 5년 동안 감옥에서 푹 썩다가 이제 나와서 바깥 구경 좀 하나 했는데 자신 때문에 또 병원에서 썩게 됐으니 참 짱보리 인생도 답답하겠죠. 짱보리는 병원에 왔고 동생이 상태를 봅니다. 짱보리는 혼수 상태였고 허위와 로넨한테 딱 한마디만 합니다. 누구 짓이냐? 허위는 확실한 건 없습니다. 워낙 어두운 골목이었고 그때 또 사람도 없었으니 말이죠. 아마도 순다 홍띵쉬 말 어둔 이중 어느 놈이겠죠. 그래? 이 중에 하나다 그 말이지. 그때 짱보린이 얼굴에는 뭔가 결심한 듯 보입니다. 짱보린은 이어 블랙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 블랙리스트에는 총 8명의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8명은 순다 홍띵쉬 마로돈을 포함한 이제껏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 이름을 다 적은 거죠. 어차피 한 명 죽여도 살인자, 8명 죽여도 살인자였으니까요. 다 죽이고 먼 데로 도망가 살자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의 블랙리스트 중에는 제일 처음 죽일 사람은 마로돈입니다. 범인의 가능성이 제일 크고 또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죽이고 싶었겠죠. 마로두는 감옥에 가서 돈을 많이 풀어서 가석방한 지 얼마 안 됐죠. 짱보리는 이제부터의 일들은 사람을 죽여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해온 라오니엔, 하우이 이런 형제들은 이 일에 참여시키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찰에 잡히면 총살이니 말이죠. 짱보리는 이런 데서 자기 형제들한테 의리가 강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하우이의 소개로 두 킬러를 알게 됩니다.
한 명은 루젠핑이라고 부르는데 드라마에서의 이름은 진보입니다. 다른 한 명은 왕텐펑이며 드라마에서의 이름은 왕따펑입니다. 왕텐펑, 왕따펑. 드라마에서의 이름도 뭐 비슷하게 지었죠. 얘네는 이미 돈 받고 사람을 죽인 전업킬러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면목을 알게 된 계기도 드라마랑 비슷했대요. 발이 넓은 허위가 소개해주게 된 겁니다. 짱볼리는 이 둘을 얻고 나서 자기 원래 조직을 해체시킵니다. 이제부터의 일은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 살인이니까 이제 너희들은 나랑 연을 끊자. 물류회사나 잘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 이런 겁니다. 이후 킬러드가 짱볼리는 서로 흩어져서 먼저 마로둔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찾은 지 일주일이 넘도록 마로둔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띵쉬를 먼저 보게 됩니다. 띵쉬를 보자 또 뚜껑이 열립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보면 띵쉬 때문에 또 띵쉬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거였죠. 니놈부터 시작된 일이니 니놈부터 처리해야 내 속이 좀 풀리겠다. 그럼 이때 띵쉬는 어땠을까요? 짱볼린한테 납작 엎드려서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 뭐 끝났겠지 하고 신나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얘도 참 불쌍합니다. 그렇게 찌질하게 빌어서 목숨을 유지했는데 또 자신도 모르게 제1타겟이 됐으니까 말이죠. 1997년 7월 17일 밤이었습니다. 이미 띵슈의 집 골목에서 살인 상황을 그냥 수십 번 연습한 루젠핑과 왕캠펑은 한 백색 승합차에 앉아있습니다. 짱벌리는 없었죠. 그는 이미 얼굴이 너무 팔려서 다들 알아보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이죠. 드디어 띵슈가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띵쉬는 루젠핑과 왕텐펑 백색 승합차를 지나치게 됩니다. 근데 아내 둘은 반응이 없네요. 이게 웬일이죠? 사실은 그 둘은 띵쉬 얼굴을 모릅니다. 그냥 띵쉬가 그때 스포츠카를 끌고 다녔는데 그 시대에는 몇 대 안 됐죠. 이 골목으로 빨간색 고급 스포츠카가 들어오면 승합차로 그 차를 막고 포를 쏘면 끝이었죠. 그걸 이 작은 골목길에서 수십 번이나 연습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7월 17일쯤에는 띵쉬가 자신이 그 스포츠카를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골목길을 걸어 다닌 거였죠. 그렇게 연속 이틀을 그들은 그냥 스치게 되었고 7월 19일이 됩니다. 이날 드디어 띵쉬는 자신이 스포츠카를 찾아옵니다. 스포츠카가 들어오자 루젠핑과 왕텐펑은 전에 연습했던 것처럼 스포츠카의 앞길을 막습니다. 띵쉬는 뭔 운전을 이렇게 해? 뭐 이렇게 항의하러 나왔겠죠. 스포카에서 나오는 띵쉬를 보고 루젠핑과 왕텐펑은 오호라, 요 며칠 맨날 우리 옆을 스치던 네가 띵쉬였어? 이틀 동안 잘도 더 살았겠구나. 빵! 빵! 하고 두 방을 쏘게 됩니다. 한 방은 가슴에 맞았고 한 방은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는데 그냥 툭 터져서 형태도 알아볼 정도가 못 되었답니다. 드라마보다 현장은 많이 살벌했겠죠. 이렇게 한 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 한 명이 죽게 됨에 따라 짱볼린도 이제는 살인을 저지른 망명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의 짱볼린은 띵군이 신세가 되는 거였죠. 그리고 마약 조직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었겠죠. 짱벌리는 마로둔을 찾아야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들 힘으로 찾는 건 매우 불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문 사람 찾는 애들을 부릅니다. 5천 위엔 주겠으니 조용하게 마로둔 위치는 알아와. 드라마에서는 리리가 사람 찾는 데 썼는데 실제 이런 조직이 많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사람만 찾아주는 조직 말입니다. 얼마 안 지나 마로둔이 거처를 알아냈는데 이때의 마로둔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강호를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미 복수고 뭐고 그냥 다 버리고 불구인 다리를 질질 끄고 노래방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요즘 사귄 애인을 매니저로 쓰고 뭐 맨날 노래방 앞에 쭉 앉아서 햇볕이나 쬐고 장기나 두었다고 합니다. 흑사회를 관뒀다 이거냐? 누구 맘대로? 짱볼리는 루젠핑과 왕캠펑 보고 마로둔이 생활 패턴을 잘 관찰하라고 시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루진량과 왕캠펑은 며칠 동안 노래방 주위에서 마로둔이 생활 패턴을 관찰합니다. 하지만 이미 늙은 노인이 된 그는 그냥 간단했습니다.
매일 노래방 앞에 파라솔을 치고 앉아 하루 세 끼를 거의 거기에서 해결했으니까요. 저녁이 되고 장사가 시작되면 두세 명의 조직원이 와서 노래방 뒤를 봐주었죠. 낮에는 항상 몇몇 노인들이 모여 장기를 두고 있었기에 요 낮에 손을 쓰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러면 작업이 끝나고 도망치기 힘들잖아요. 이어 그들은 초저녁에 요 조직원들 도착하기 전에 해결하려고 마음먹습니다. 루진량과 왕캠펑은 야구 가방에다가 포를 숨기고 말로둔이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야 말로둔 하고 불렀고 누구야 내 이름 함부로 부른 놈이 빵빵 또 심장에 한방 머리에 한방을 먹입니다. 네, 흑사회에서 그리고 마약 조직에 가입했던 그는 결국 좋은 결과는 못 봅니다. 그렇게 제일 죽이고 싶었던 마로둔을 보내고 짱보린이 세 번째 타격은 쩌회민입니다. 제가 지금껏 얘기한 인물들 중에는 없는 사람입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알아요. 드라마 중에서의 이름은 판뚱이고 실제 이름은 쩌회민입니다. 이 쩌회민은 예전에 흑사회에 몸담고 있었으며 한 주먹 했답니다. 그때는 보통 직장이었던 짱보린과도 마찰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동생 짱보이 때문이었습니다. 때는 80년대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쩌회민은 노래방에서 같은 조직원들과 함께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흑사회 건달들은 보호비라는 개념은 없었고 그냥 도적, 강도짓으로 먹고 사는 신세였죠. 이날 그나마 큰 건을 한 그들은 노래방에서 그냥 확실하게 놀려고 하는데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들었죠. 맨날 그냥 그 몇 명이었으니까 말이죠. 야, 어디 가서 좀 신선한 애들로 데리고 와봐. 이거 장사 너무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니야? 아이, 저희도 열심히 구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 가게가 이 지역에선 아가씨가 제일 많고 또 예쁘잖아요. 아, 됐고. 애들 다 그냥 이 방에 묶어놔. 아, 그럼 우리 다른 테이블은 장사를 어떻게? 어이, 우리 몰라? 중바에 터회님이 안 오니 어떻게 우리는 대충 해도 된다 이거냐? 하며 금방 들어온 차리찬 맥주를 듭니다. 당장 내리칠 기세였죠. 매니저는 시급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고. 꺼져! 매니저는 연속 굽석이면서 나갑니다. 매니저가 나가고 아가씨들과 술을 마셔보지만 왠지 그냥 기분은 찝찝합니다. 에이, 물이나 빼야겠다. 그때 그는 화장실을 찾아 복도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곁으로 한 여자가 스쳐 지나갑니다. 연예인 뺨치는 미모에 그 달달한 샴푸 향기에 쩌회민은 그냥 정신이 아찔해 납니다. 이 매니저는 막 이제 먼지 펄펄하게 한번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네. 이런 에이스를 두고 애들이 없다? 그 여자는 자신이 아가씨가 아니라고 해보지만 어? 아가씨 아니야? 그럼 더 잘됐네. 나랑 연애하면 되겠네. 잘해줄게. 이렇게 그 여자는 쩌회민 방에 갇히게 됩니다. 이어 문이 빵 하고 열립니다. 짱보이였죠. 야 이 액들아 내 여자친구한테 뭐하는 짓이야? 이어 쩌회민은 또 맥주병을 뿌렸고 그 맥주병은 짱보이 얼굴에 정통으로 맞게 됩니다. 이어 쩌회민과 함께 왔던 두 건달들도 함께 짱보이를 패댑니다. 짱보이는 피범벅이 돼서 매니저들한테 치워졌고 짱보이의 여자친구는 그 노래방 안에서 쩌회민한테 강간당합니다. 이어 며칠 뒤 짱보이는 시카를 들고 쩌회민이 조직원들과 떨어져 혼자만 남겨질 때까지 몰래 따라다닙니다. 이어 가다 가다 극장 앞에 도착하자 조직원들과 빠이빠이 하고 짱보이의 여자친구와 만납니다. 그걸 본 짱보리는 너무 빡쳐서 나타납니다. 그 여자를 보고 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뭐가 어찌된 일이야? 이 형님이 힘 좀 쓰니 나한테 반한 거지. 이어 그 둘은 서로 밀치기를 하며 지금 딱 그립니다. 짱보리는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 다 죽여버리겠다 하며 시카를 들고 막 달려갑니다. 쩌회민은 짱보린이 시카를 피하고 또 명치를 날립니다. 이어 뒤에서 쩌회민과 흩어졌던 일당들이 다시 돌아와서 짱보린을 에워싸고 무리매를 치는 거죠. 짱보린은 그때 맞으면서 언젠가는 니를 내 손으로 죽일 거다 하고 외쳤답니다. 쩌회민이 와이프 즉 예전에 짱보이 여자친구는 쩌회민한테 얘기합니다. 오빠 띵슈와 말로둔이 총 맞아 즉사했대.
내가 아주 유력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게 모두 짱벌린이 돌아와서 버린 짓이래. 짱벌린? 그놈아 뭐 배짱이서 사람 죽여 나한테 먼지 펄펄하게 얻어맞던 놈이. 띵슈와 말로든 그 둘 다 원수 있는 사람 누구야? 짱벌린밖에 없어. 기억 안 나? 짱벌린이 예전에 우릴 꼭 죽여버리겠다고 외쳤던 거. 진짜 짱벌린이 짓이라면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네. 쩌회미는 드디어 쫄았습니다. 근데 뭐 조심할 건 조심하고 뭐 쫀 거는 쫀 건데 임마 이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떡집에 가서 떡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떡집은 천국인지 지옥인지 보내드리는 가장 맞춤한 장소였죠. 짱벌린은 이번에는 루진량과 왕텐펑을 안 씁니다. 이번에는 킬러 조직을 돈 주고 고용하여 해결하려고 하죠. 경찰들한테 혼동을 주려고 그러는 거죠. 원래는 10만 위엔이었는데 역시 그때의 큰형님 짱벌린한테는 절반 할인해서 5만 위엔의 일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승합차가 떡집 앞에 척 섰고 안에서는 복면을 한 6명의 사내들이 이 칼을 신문지에 이렇게 싸서 우르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떡을 치는 방에 우르르 달려가서 쩌회민과 창녀까지 둘 다 그냥 난도질로 죽여버립니다. 시간은 그냥 1, 2분이면 끝나고 또 우르르 또 몰려 나갑니다. CCTV가 없었던 그 시절엔 이런 킬러 조직을 잡기 그렇게 힘들었대요. 뭐 직접적인 원수도 없었고 그냥 우르르 몰려와서 난도질하고 또 우르르 몰려 나가고 작업하는 시간도 몇 분이면 끝났기에 도저히 남기는 흔적이 없었죠. 짱벌린은 지금까지 3명을 죽이게 됩니다. 아직도 5명이 남았죠. 이미 3명을 죽인 뒤에야 이 짱벌린은 동생 짱보이를 해친 진짜 범인이 순따홍이란 걸 알았습니다. 야, 이 이빨 빠진 호랑이를 내가 너무 얕잡아 봤네. 이어 눈에 도끼를 품고 순따홍을 찾습니다. 이번에도 사람 찾는 조직에 의뢰를 했지만 대답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왜냐면 순따홍은 띵슈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꽝둥으로 이미 도망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짱벌린도 몰랐고 사람 찾는 조직에서도 몰랐죠. 맨날 순따홍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연속 3명이 총에 맞아 죽으니 경찰들은 대대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느낀 짱벌린은 킬러 2명을 데리고 인적이 드문 농촌으로 향합니다. 그는 그 농촌에 집을 5곳이나 마련합니다. 이 5개 집은 한 구역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뿔뿔이 흩어져 있었대요. 이런 점을 본다면 짱벌린은 정말 머리가 좋고 세심한 것 같네요. 그리고 그는 핸드폰 4개를 엇바꿔 사용했으며 가끔씩 별로 믿음직 못하는 친구들한테 전화했었다고 합니다. 나 짱벌린인데 그쪽은 뭐 별일 없지? 뭐? 띵쉬가 죽었다고? 사실이야? 아, 그놈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뭐? 나 지금 하이난이지. 뭐 이런 얘기를 짓거렸죠. 혹시라도 경찰들이 신문하게 되면 자신이 하이난에 있다고 얘기해서 경찰들 시선을 잠시나마 하이난 쪽으로 돌리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셋은 밖으로 안 나오게 됩니다. 경찰에서 또 한동안 열심히 찾다가 느슨해질 것이며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였죠. 하지만 쩌회민을 죽이고 한 달 지난 뒤 9월 11일이 됩니다. 경찰은 이미 짱보이 거처를 다 알아내게 됩니다. 그 알아낸 방법은 드라마에서는 뭐 리메일을 통해 알아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드라마적 서술이고 경찰이 진짜 알아낸 방법은 범죄조사 기록부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하나입니다. 그 짱벌린이 거처를 제보한 사람이 있는데 생명의 위험이 있으니 아예 가면까지 기록을 안 한 거죠. 또 며칠이 지나고 9월 23일 경찰은 짱벌린, 루진량, 왕텐펑 그리고 짱벌린이 애인까지 이 4명이 있는 소굴을 포위합니다. 그때 리메가 융간을 당하고 나중에 또 자기 거처를 불어도 짱벌린은 리메와 쭉 함께 살았대요. 이런 데서는 또 의리가 강했죠. 이어 짱벌린은 창문 밖을 한번 내다보고 소스라쳐 놀랍니다. 경찰들이 그냥 겹겹으로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밖에서는 경찰이 나발로 소리칩니다. 마이크 체크 하나 둘. 안에 있는 짱벌린과 일당들은 들어라. 마지막 15분이 시간을 주겠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라. 아니면 우리가 쳐들어갔을 때 니들 그냥 모두 다 죽는다. 짱벌린은 3명을 불러놓고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왕텐펑은
형님, 어차피 죽는 거 남자답게 싸우다 시원하게 갑시다. 그래, 짱돌이는 포를 들었지만 곁에 있는 애인을 보고 머뭇거립니다. 또 그것을 눈치챈 루진량은, 형님, 투항합시다. 투항하면 우리 갈 때 가더라도 마지막으로 가족 얼굴은 한번 보고 갈 게 아니요. 짱볼리는 창문 앞에서 담배를 태웁니다. 이어 입을 엽니다. 이 세 차례 살인사건은 너희랑 아무 상관없다. 다 내가 너희들 약점 잡아서 강박으로 시킨 걸로 해. 모든 건 나 혼자 다 안고 간다. 이어 마지막 담뱃불을 끄고 창문을 열고 포를 창문 밖으로 버립니다. 투항한 거였죠. 그 뒤 경찰은 짱볼린이 거처에서 포 4자루와 탄약 120발을 찾았다고 합니다. 짱볼린 일당은 이렇게 잡히게 되었지만 총살은 즉시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죠. 저거 무조건 총살이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은 그냥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바로 순따홍이었죠. 이건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아싸! 이제 석가장에 누가 또 나의 상대가 되겠냐? 이건 또 나의 시대가 열린 거구나 하고 석가장으로 가게 됩니다. 석가장에 도착한 그는 예전의 부하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야야! 짱볼린이 들어갔다야! 이제 우리 세상이야! 빨리 애들 모아! 이 지역 접수해야지! 순다홍은 급급히 부하들을 끌어모아 지역을 접수하려 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구역에는 이미 주인이 생겼죠. 에? 짱볼린이 들어가면 여기 비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걔네 형님이 대체 누구야? 그 형님은 바로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다시 돌아온 순다홍 앞을 막고 있는 이 버스 누구일까요? 바로 허위였습니다. 제가 1회에서 얘기했었죠. 허위는 짱볼린이 짱웨이였으며 그는 머리도 좋았고 싸움도 잘했죠. 더구나 성격까지 좋아서 그의 인맥은 짱볼린보다도 더 넓다고요. 짱볼린은 살인을 시작하며 허위한테 모든 걸 맡기고 부하들과의 연을 그냥 딱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신분도 깔끔했죠. 하... 좋다 말았네. 순다홍은 김치국부터 먼저 원샷 한 거였습니다. 조사해보니 허위는 자신이 넓은 인맥과 또 짱볼린이 명성을 이용하여 세력을 더 키워놨습니다. 이미 물류회사 쪽과 뭐 파친코 게임장 그리고 술집 거리 꺼울린까지 허 밑으로 들어갔답니다. 꺼울린 기억하시나요? 짱볼린이 띵쉬 가게 뒤를 봐줬을 때 와서 난리를 피웠었죠. 그는 짱볼린과는 맞지 않았지만 허위와는 나중에 뭐 친해져서 아예 밑으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정면으로 붙으면 승산이 완전 제로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또 애들은 모아놨으니 굶기면 안 되잖아요. 이어 그들은 나와 바디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못 받은 돈 대신 받아드립니다 를 하게 됩니다. 저 한국에서도 이런 전단지를 많이 봤는데 한국은 어떤가요? 투자는 필요 없고 그냥 폼이었죠. 가끔씩 진짜 빡친 손님들은 나 제 구워준 돈 필요 없으니 그걸 돌려받으면 님이 그냥 다 챙기고 대신 쟤를 그냥 한번 제대로 한번 혼내주기만 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일을 맡아서 하며 세력을 키우고 있었죠. 하지만 한 보름 정도 지나자 허위는 순다홍이 석가장으로 컴백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허위는 빡칩니다. 우리 형님이 친동생을 아직도 병원에서 썩게 하고 그로 인하여 또 우리 형님까지 총살 맞게 한 이놈아가 감히 석가장으로 와서 살아? 야, 애들 풀어! 순다홍 이놈아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내!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호구어 가게, 즉 중국 사천식 그 샤브샤브 가게에서 술 마시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오케이, 가자! 네, 제가 제작한 정복 드라마 하이라이트 4회에서 그 류화창이 한위핑과 호다하이를 데리고 펑벼가 있는 그 호구어 가게를 덮치죠. 네, 그건 드라마이고 실제 사건은 허위가 조직원들을 이끌고 순다홍을 덮친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조직원들은 포를 그냥 순다홍 머리에 겨누고 움직이지 마! 하고 제압합니다. 하지만 이때 지하이산이 또 뭘 좀 해볼라고 일어나려 합니다. 허위는 지하이산 머리채를 움켜잡고 내리누릅니다. 어이 어이 나 봐 알지?
저 순다홍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들었니? 어이 순다홍, 나 기억나냐? 어떻게 한쪽 다리로 질질 끄면서 다리만 하나? 허위는 술상에 있던 꼬량주가 들어있는 술잔을 순다홍이 머리에 붓습니다. 야, 짱보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 그리고 또 우리 형님을 저렇게 되게 하고 감히 석가장에 다시 나타나냐? 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게야 뭐야? 하며 포를 다리 쪽으로 명중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제 다리에 포를 쏘는 거 지겹다. 너도 그치? 한번 맞아봤으니. 순다홍아, 무릎 꿇고 할아버지라고 불러. 아니 너의 목에다 쏠 거야. 뭐 한 세 방 정도 쏘면 네 머리가 떨어지겠지? 그리고 너의 그 떨어진 머리를 저 호구에 넣어서 끓일 거야. 그리고 나서 너희 부하들을 먹게 할 거다.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또 그 목에다가 포 세 방을 쏠 거야. 그리고 또 끓일 거야. 그 뒤엔 또 알겠지. 헐, 허위가 사이코 번성이 나오니 순다홍보다 더 하네요. 순다홍은 넋이 나가서 멍해서 상상하고 있습니다. 셋까지만 할게. 하나, 둘, 셋! 하기 전에 순다홍은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할아버지, 저 졌습니다. 투항 알게요. 어이구 그래, 손자 녀석아. 잘 들어둬. 이젠 길에서 나와 내 형제들을 보게 되면 무조건 할아버지라고 불러. 알았니? 아니면 볼 때마다 그냥 먼지 풀풀나게 패줄 거다. 허위는 순다홍이 체면을 완전 바닥으로 만들어 놓고 그로 인하여 몇몇 안 되던 조직원들도 다 떠나고 4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어 2006년 6월 21일 지하이사는 수리준이라는 여자를 알게 됩니다. 이 여자는 룸사롱을 운영하였는데 단골로 그냥 매일 찾아오는 지하이사과 눈이 맞아서 사귀게 된 거죠. 이후 그는 지하이사한테 얘기합니다. 아, 우리 가게에 단골이 하나 있는데 예전엔 큰 손님이었는데 요즘 들어 술값을 자꾸 미루고 미루어서 외상값이 30만 위엔이나 됐어요. 뭐? 30만 위엔? 대체 떡을 얼마나 친 거야? 치알사는 알았다고 하고 이 일은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처리하고 자기가 뭐 수고비 전액을 챙기려 한 거죠. 그는 평상시 자신을 더 많이 따르는 부하 두 명을 이끌고 순리 주인 마담이 알려준 집으로 찾아갑니다. 의뢰인은 뽀궁토우라고, 한국에서는 건설 현장 노가다 오야지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는 건달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이 힘 노동으로서 몸이 많이 불편하게 되고 성격들도 대부분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죠. 지할산 일당은 의뢰인이 알려준 대로 그 노가다 오야지 집 부근에서 온 하루 대기합니다. 이어 밤 늦게 되어서야 겨우 보게 됩니다. 그 뽀궁토는 한 여자를 데리고 함께 집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지할산 일당은 조용히 뒤에서 따라갑니다. 앞에 둘이 문 안을 들어간 후 그들은 주변을 먼저 체크하고 그들 일당도 문 앞에 도착합니다.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뭐야? 저 밑에 집인데요. 화장실 벽에서 지금 물이 차네요. 제가 잠깐 위치를 체크해 드릴까요? 지금 바빠! 나중에 와! 지할산의 귀를 문 쪽에다가 기울여 보니 안에서는 그냥 툭툭 하고 벽에 부딪히는 소리와 철썩철썩하고 살이 마찰하는 소리 같은 게 들립니다. 들어가자마자 지금 격정적으로 볼일을 보고 있었던 거죠. 이어 지할사는 발로 문을 꽝꽝 치면서 물이 샌다고 임마! 하고 소리칩니다. 이어 또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더니 문이 팡! 하고 열립니다. 어떤 놈이야? 우통은 안 입고 바지만 대충 입은 뻐궁토는 나오며 외칩니다. 이어 지할사니 치칼이 뻐궁토의 목에 댔고 조용하라고 쉿!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집안에 들어갔고 문을 닫습니다. 왜? 무슨 일이시죠? 수리 주인 알지? 걔 30만 위엔 떡값 받으러 왔다. 뭐요? 돈 받으러? 아 깜짝 놀랐네. 나 또 하며 살짝 당황합니다. 독사처럼 예리한 지할사는 캐묻습니다. 왜? 너 또 뭐? 혹시 이 집에 뭐 감춰둔 보물이라도 있냐? 이어 한 부하는 뽀궁토와 여자를 감시하고 그 지하이사는 다른 부하를 데리고 집을 샅샅이 뒤지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어이 돈 30만 위에 빨리 내놔.
아직 위쪽에서 건설 비용 안 들어와서 없는데요. 이어지 할사는 곁에 있는 그 여자의 가슴걸로 칼을 휙 날립니다. 금방까지 막 격정이 올랐던 그 여자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었으며 그 하나 달랑 남은 브라자가 지하이산의 식칼에 두동강 납니다. 아! 여자는 소리를 질렀고 뻐근 터는 에라이 몹쓸 놈들 하면서 지하이산을 향해 주먹을 날립니다. 그 갑작스런 주먹에 지하이산은 뒤로 엎어졌으며 손에 쥐고 있었던 칼을 떨구게 됩니다. 곁에 있던 부하들은 포를 겨누고 있었기에 이런 반응에 깜짝 놀라게 되죠. 보통 총을 겨누고 있으면 거분거분 하잖아요. 근데 또 이어서 뻐궁터는 지하이산이 떨궁 시카를 집어들고 달립니다.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곁에 포를 쥐고 있던 부하는 팡 하고 뻐궁터의 가슴에 쏩니다. 이어 곁에 있던 그 다른 부하도 팡 하고 쏴서 뻐궁터는 즉사하게 됩니다. 야! 누가 포를 쏘랬어? 쏘면 다리에 쏴야지 죽이면 어떡해? 이어 곁에 있던 여자는 또 아아아아 하고 소리쳐서 지하이산은 할 수 없이 일어나 부하의 포를 빼앗아 여자까지 뺑 하고 죽입니다. 이어 뭐 대충대충 수습하고 순다홍을 찾아갑니다. 뭐? 이 시기에 사람을 죽여? 그것도 너 혼자 해서 처먹겠다고? 어? 나대다가? 잘됐네. 너도 이제 뭐 짱벌린처럼 도망 다니다가 총살이나 맞으면 되겠네. 근데 나 왜 찾아왔어?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믿고 왔는데 이런 태도도 나오니 지하이산도 빡칩니다. 그래? 오케이. 좋다. 뭐 까짓 거 가서 자수하지 뭐. 근데 말이야. 그 전에 내가 한 모든 그 못 받아준 돈 받아들인다는 너가 시켜서 한 일이야. 이번 건도 네가 시켰다고 하면 과연 경찰에선 어떻게 생각할까? 지하이산은 이러고는 나갑니다. 순다홍은 뭐다? 순다홍은 사이코다. 맨날 형님 형님 하며 따라다니던 녀석이 자기를 위협하니 또 사이코 본성이 나옵니다. 그는 서랍 안에서 권총을 꺼내고 지하이산을 쫓아가 팡 하고 쏘아 죽입니다. 하... 정신을 차려보니 이제 자신도 망명자가 됐네요. 그때는 범죄와의 전쟁 시기이니 사람만 죽이면 무조건 총살이었거든요. 땅을 치면서 후회하던 도중 그는 갑자기 허위가 생각납니다. 옳지. 갈 때 가더라도 내 혼자는 못 죽는다. 내 다리를 불구로 만들어 놓고 또 부하들 앞에서 개망신을 준 이 허위만을 죽이고 내 여기를 뜰 거다 라고 생각한 거죠. 이어 순다홍은 맨날 권총을 몸에 차고 다니며 허위를 찾아보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그 지역이 큰형님이 된 그를 찾고 싶으면 찾을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었죠. 이어 순다홍은 사람을 찾는 조직에 의뢰를 보냅니다. 하지만 순다홍이 생각 못했던 건 이 사람 찾는 조직도 이미 허위와 관계가 매우 좋았던 거죠. 사람 찾는 조직에서는 허위한테 되려 알려줍니다. 형님, 순다홍이 형님을 찾고 있습니다. 짱보린 형님이 조직을 나한테 맡겨서 이 짱보 이 나올 때까지만 그냥 꾹 참고 조직을 지키고 있는데 오히려 네가 나를 찾아? 그는 한참을 생각해 보다가 그나마 안전한 킬러 조직을 쓰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우루루 부대였습니다. 그나마 당시에는 범인을 제일 찾기 어려웠죠. 되려 순다홍이 거처를 알아낸 킬러 조직은 순다홍이 집으로 우루루 하며 들어갔는데 때마침 순다홍은 2층에 살았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게 되니까 순다홍은 느낌이 안 좋은 거죠. 대문이 요 렌즈로 요 가만히 밖을 내다봅니다. 그때 밖에는 6명이 복면을 한 그 킬러들이 신문지에 싼 칼을 들고 있었으며 또 그 중 한 명은 요 얇은 쇠꼬챙이로 지금 문을 따고 있었습니다. 순다홍은 너무도 놀라서 팬티바람으로 그냥 창문을 뛰어내려 도망칩니다. 그렇게 순다홍을 놓치게 되고 석과장은 한동안 별일 없이 조용해집니다. 이때 시내 한복판에는 거지 무리에는 한 사람이 더 늘어납니다. 얼굴도 시꺼멓고 머리도 까치둥지처럼 부시시하게 내려와서 그의 얼굴을 가렸지만 이 독기로 가득 찬 그의 사이코 눈길만은 막을 수가 없었죠. 옷도 완전 거지 차림으로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자나깨나 그냥 권총을 품고 다녔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그때 시내 한복판에는 거지무리가 있었는데 그 거지무리에는 한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얼굴도 시꺼멓고 머리도 그냥 까치둥지처럼 부시시하게 내려와서 그 얼굴을 가렸지만 도끼로 가득 찬 그의 사이코 눈길만은 막을 수가 없었죠. 이 옷도 완전 거지 옷차림으로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자나깨나 권총을 품고 다녔죠. 네, 바로 순다홍이었습니다. 그는 거지로 분장하고 거리를 떠돌며 허위를 찾고 있었던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던가 결국 부하 둘만 데리고 나온 허위를 발견합니다. 가만히 뒤따라가고 있는데 허위의 부하 한 명이 또 그걸 발견합니다. 야, 저리 안 꺼져? 웬 거지가 재수없게. 야, 그만해. 다들 힘들 때가 있는 거지. 어이, 아저씨, 일로 와봐. 순다홍은 왼손에는 동전을 받는 그 통을 들고 있었고 오른손은 왼쪽 가슴 안에 넣고 허위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걸 또 눈치챈 허위가 어이 아저씨 그 오른손 뭐야? 오른손 빼지 마! 하면서 등에서 칼을 뽑습니다. 하지만 순다홍이 꺼낸 건 권총이었고 빵빵빵빵 하고 네 발이나 쏘게 됩니다. 두 부하도 기껏해야 칼을 지니고 있었기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렇게 허위를 즉사시키고 순다홍은 도망갑니다. 순다홍은 집 식구를 다 데리고 하이난으로 도망갑니다. 허위 그 잔당들 복수가 두려워서였죠. 하이난에 정착하고 인식말민, 즉 신분을 세탁하고 한동안 조용하게 지냅니다. 이어 2001년 4월 25일 짱보린, 루진량, 왕텐펑 세 사람은 드디어 총살을 맞습니다. 당시 총살 현장에 갔었던 그 짱보린이 형 짱보그의 얘기로는 짱보린이 이마 정중앙에 총을 한 방 맞았는데 죽을 때 눈도 깜빡이지 않고 눈을 뜬 채로 죽었답니다. 짱보린이 죽자 순다홍은 또 그래도 최후까지 살아남은 내가 최후의 승자지. 짱보린이고 뭐 허위고 말로둔이고 안돼 다 패배자야 하며 또 나대기 시작합니다. 그는 석가장은 다시 못 돌아갔지만 이젠 하이난에서 숨어있지 않고 애인을 만들어 계림으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결국 짱보린이 총살 맞은 뒤 4개월 뒤인 2001년 8월 15일 계림이 한 여행 관광지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럼 순다홍이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총살이 아닙니다. 무기징역을 판결받고 아직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중국 허베이성 제4감옥에서 수감 중이랍니다. 얘는 감옥에서 절대 나올 수 없죠. 하지만 사형은 면했습니다. 아직도 살고 있대요. 아마 종일 TV도 볼 수 있겠네요. 아, 우리 말 뭐 알아듣죠. 그러면 짱보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면 짱보린이 2001년 4월 25일에 총살 맞았는데 이 정복 드라마가 언제 방송됐는지 아세요? 2003년에 나왔습니다. 그때 그 드라마의 인기는 그냥 하늘을 찌른 듯 했죠. 다들 송홍루의 그 패기 넘치는 연기를 재밌게 보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냥 눈물을 그냥 줄줄 흘리면서 보고 있었죠. 바로 짱보린이 동생 짱보이였습니다. 짱보이는 비디오방에서 정복 드라마 그 VCD를 맨날 빌려서 봅니다. 술 한잔 하면서 친형이 자기를 위해 복수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그냥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흘렸죠. 그렇게 매일 드라마를 보다가 짱보이는 드디어 이성을 잃게 됩니다. 대체 누가 내 형을 이렇게 만들었지? 마로둔인가? 뒤졌네. 순다홍인가? 들어갔네. 그럼 또 누가 남았죠? 여러분 또 누가 남았죠? 바로 경찰입니다. 이때 이 짱보린은 맨날 술이나 처마시고 그냥 집에 들여박혀서 정상적인 사고를 이미 잃게 되었죠. 그래, 바로 경찰들이야. 이것들을 내 그냥... 그는 이어서 맨날 술 취해 휘청거리면서 경찰 간부들을 추적합니다. 하지만 딱히 손은 안 써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거죠. 이 맨날 범인들을 추적하고 다니는 경찰들 눈치를 피할 수 있겠나요? 금방 들통나고 경찰에 불리워 갑니다. 야 너 이거 공갈죄에 속한다. 다음에 또 잡히면 그땐 깜빵에 쳐넣을 거야. 알았어? 그때 짱보린이 동생 짱보이가 경찰 고관들이 뒤를 따랐다는 그 사실은 아주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온갖 신문에도 다 나왔고 기자가 경찰을 인터뷰까지 했대요. 장보린이 동생이 너희 경찰들을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정도까지였었죠. 이어 장보인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느낍니다. 흥, 나 혼자 안 되면 조직을 만들어야지. 힘을 키워서 우리 형을 잡았던 그 경찰들 싹 다 잡아 죽이겠어. 라고 다짐합니다. 장보이가 쩌빙 마이마, 즉 조직원들을 모집하자 그냥 서로 앞다투어 와서 참가합니다. 왜냐면 그때 사람들은 교육 방면에서 많이 떨어져서 그냥 드라마에서 나오는 류화창은 그냥 꿈에도 그리던 영웅이었거든요. 그런 영웅의 동생이 그 드라마의 실존 인물이 존재한다? 그것도 지금 조직원을 뽑는다? 그냥 다들 나중에 류화창처럼 큰형님이 되고 싶어 와서 가입합니다. 짱보이는 이미 예전에 그 술과 여자에 쩔어 일을 그르치던 그 짱보이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만이 독특한 스타일대로 조직을 만듭니다. 자, 제일 위에 짱보이가 있습니다. 짱보이 밑에는 이 두 번째 등급에는 행동대장 15명이 있었대요. 그 행동대장들은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이였답니다. 그리고 매개 행동대장들은 자신이 부하 6명에서 10명까지 거느렸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 등급의 부하들도 이 같은 행동대장 밑에 있는 애들은 서로 알았지만 다른 행동대장 밑에 있는 애들은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건 완전 피라미식으로 만든 거였죠. 그리고 월급제였습니다. 그 전에 짱벌린 허위 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돈이 들어오면 얼마씩 나눠서 썼는데 이때부터는 철저하게 월급제로 실시하여 밑에 그 부하들도 그 불평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한테 안정적으로 월급을 줌으로써 이 안정감을 주어서 조직에 더 충실하게 만들었죠. 행동대장은 한 달에 8,000위엔에서 10,000위엔까지, 밑에 부하들은 3,000위엔에서 5,000위엔까지. 그 당시에는 밑이 부하들 월급이 그 공무원들 월급 두 배 정도는 되었대요. 조직은 결성됐겠다. 이제 수입원을 찾아야겠죠. 이들은 제일 처음 그 기차역이 물품 보관소를 접수합니다. 이건 저도 예전에 기차를 타면 많이 써봤는데 요즘은 자가용도 많고 뭐 버스도 많으니 기차를 많이 안 타죠.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다 기차였습니다. 제 기억에는 중등학교 다닐 때 화룡에서 연길로 그 학교에서 조직한 배낭 여행을 갔는데 그때도 기차로 갔었죠. 이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적으면 몇 시간, 많으면 아예 하룻밤을 거기에서 보내야 했거든요. 그 시기엔 기차역에 또 강도나 도적들 엄청 많았으니 물건을 물품 보관소에다 맡깁니다. 수입이 그냥 짭짤했죠. 얼마면 얼마, 모두 다 100% 수입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쓰는 사람이 겁나게 많았겠죠. 이런 달달한 수입원이 어디 있겠나요? 이런 좋은 나와바리를 빼앗는데 또 아마도 많은 피를 흘렸겠죠. 이에 그치지 않고 버스 정거장이 물품 보관소를 또 차지합니다. 이어 2004년 2월, 짱보이는 석가장 제일 큰 나이트를 인수해버립니다. 이건 뭐 나이트 뒤를 봐주는 게 아니고 그냥 돈 주고 사버리는 거죠. 인수해버린 이후 짱보이는 자신이 제1행동대장이었던 까오야오회한테 맡깁니다. 얘는 제일 처음에는 그 기차역 물품 보관소를 맡고 있다가 이번에 나이트를 맡게 되는데요. 그럼 그 물품 보관소 두 개는 또 다른 출중한 행동대장한테 맡기고 뭐 이런 거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15개 행동대장들은 서로 평등합니다. 누가 누구를 관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냥 직속적으로 짱보이의 명령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15명의 행동대장들이 거느린 6명에서의 10명까지 부하들은 직속 행동대장의 명령밖에 복종 안 합니다. 심지어 짱보이 명령도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서로 다른 행동대장이 그 같은 표현을 모르는데 그럼 전쟁이 나면 어떡하죠? 바로 전쟁 나면 머리에 흰색 두건을 묶고 싸웠답니다. 흰색 두건을 한 사람들은 한편, 그러니 칼질 안 하고 뭐 그런 거죠. 이건 아마도 짱보린이 복수를 위한 조직이다 뭐 이런 걸 의미했을 겁니다. 왜냐면 중국에서는 그 사람이 죽으면 추모식에서 흰색 두건을 쓰고 온통 흰색으로 입습니다. 이런 행동대장들을 빼고 짱보이는 또 자신만이 무장대대를 만듭니다. 이 무장대대는 아예 커다란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군대식으로 훈련시켰답니다.
그 무장대대는 먹고 자고 훈련하고 먹고 자고 훈련하고 완전 군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건 뭐 봉기라도 일으키려는 걸까요? 군대만 있는 줄 압니까? 얘는 또 부하들이 정신세계까지 지배하려고 합니다. 15명의 행동대장과 자신의 군대들은 무조건 두 권의 책과 한 편의 드라마를 외우듯이 해야 된다. 그 한 개의 드라마는 정복이죠. 이건 다들 아실 텐데 두 개의 책은 교부와 그 랑투텅이란 책입니다. 흑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어떻게 충성해야 하나, 뭐 대충 이런 걸 머리에 주입시키는 거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독해야 한다. 네가 독하지 않고 이 손을 쓸 수 없다면 넌 이 조직에서 도태될 거다. 도태 그냥 시켜주냐? 손가락이나 손모가지 하나 정도는 받치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장보이는 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는 그냥 음식점의 웨이터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조직을 만들어 뭘 했을까요? 2004년 중순 역시 물류회사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이윤이 많고 적고를 떠나 물류회사 쪽은 원래 짱보린이 산업이었잖아요. 그때 하오이까지 죽고 물류 쪽에 텅 비었을 때 왕다리라는 그 건달 조직에서 접수했었죠. 짱보이가 애들 데리고 찾아갑니다. 에이 거기 그 이름이 뭐랬던가? 아 왕다리 너 여길 넘겨야 되겠다. 우리 짱씨 가족이 없었을 때 잘도 도둑질해 갔겠다. 짱보이야 내가 뭐 너네 있을 때 뺏었냐? 주인 없는 걸 챙겼을 뿐이고 지금은 네가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냐? 그래? 강도짓을 하려고 하는 게 맞다. 어이 그 아 이름이 뭐랬던가 또 까먹었다. 왕다리야 이틀 시간을 줄게. 빼라. 어? 이틀 시간 필요 없어. 지금 대답할게. 나 이거 못 넘겨. 그리고 니네 오늘 잘못 온 거야. 감히 나의 아지트에서. 이때 문이 열립니다. 밖에는 왕다리 조직원들이 그냥 일렬로 쭉 서서 무릎을 꿇고 있었죠. 왕다리 조직은 이미 게임 오버였습니다. 안 되겠다. 그냥 곱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틀렸어. 얘들아 죽이지 말고 그냥 따끔한 맛을 좀 보여줘. 이어 짱보이의 무장대는 왕다리를 칼로 그냥 난도질을 해버리죠. 말 그대로 목숨은 붙어있게 말이죠. 하지만 교부에서 배운 대로 확실히 그냥 겁을 먹이려고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고 이 배를 이렇게 쭉 도려내어 비장이 다 나와서 나중에는 떼어버릴 정도까지 만듭니다. 이어 짱보리는 파칭코 게임장 뒤를 접수하기 위해 칭전스라고 부르는 절에 들어가서 칼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때 파칭코 게임장 오야봉이 뭐 또 불교를 믿었나 봅니다. 그들은 그 신성한 절을 그냥 필로 물들였으며 그때의 파칭코 오야봉은 목숨을 잃었답니다. 그로 인해 밑에 부하 한 명이 총대를 메고 감옥에 들어갔죠. 초범이라 보니 그리고 짱보이의 그 절대적 돈으로 매수한 최고의 변호사가 그를 변호해주자 목숨은 유지하고 잠시 동안 옥살이로 판결받습니다. 이후 그들은 사우나에서 또 칼춤을 추어 술집거리 꼬울린이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또 두 건이 살인 사건을 벌였는데 하나는 그 물류창고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고 또 하나는 밤에 큰 길에서 난도질을 하여 숨지게 한 살인 사건입니다. 왜서 이런 살인을 벌이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뭐 어찌됐든 세력을 확장하는 데 필요했겠죠. 이때부터 짱보이가 만들어낸 건데 사람을 죽이면 총대를 밀 사람이 나와 무조건 아직 전과가 없는 초범이야 하고 들어가면 우리가 제일 우수한 변호사를 붙여줄 거야. 안에서 또 표현이 좋으면 그냥 10년 정도 썩고 나오면 그때 너한테 한 개의 지역을 맡긴다. 뭐 이렇게 나오면 서로 앞다퉈서 총대를 매겠다는 사람들을 만듭니다. 이미 책과 드라마로 무조건 조직에 충성하고 의리를 지키도록 이미 다 그냥 세뇌된 상태였죠. 몇 번의 살인과 중상을 일으킨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자 경찰들은 주의 깊게 수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또 먼저 와서 범죄 사실을 자백하였기에 이 바보가 아닌 경찰들은 더더욱 쇄심히 뒤를 캐게 되죠. 어? 뒤에 원래 짱보이였어? 그 짱보린이 동생 짱보이인 거야? 한때 경찰 검증 간부의 뒤를 밟았던 그놈이야? 야 이건 완전 피라미드식 흑사회 조직을 만들었네. 얘 완전 흑사회 천재인데? 흑사회를 아예 회사로 만들어 놓고 같은 계급에서도 서로 연락 못하고 모두 직선으로 위쪽으로 보고 해서 이건 뭐 절대적인 권력이네.
그리고 또 일을 벌이면 또 많은 피레미들이 총대를 매겠다고 나서고, 야, 이대로 발전하면 임마 이거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 빨리 잡아! 장보이는 그때 전 석과장이 돈을 그냥 다 쓸어 담으면서도 집에는 그렇게 가난한 척 했답니다. 돈이 될 만한 물건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재물을 숨겨 놓았다고 합니다. 나도 무조건 경찰들한테 잡히겠지? 하지만 절대 날 죽이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죠. 사실 그가 직접적으로 손을 쓴 건 하나도 없고 전에는 맨날 얻어 터져서 병원에 있지 않으면 그 감옥에 있었잖아요. 요번에 몇 차례 사고도 이미 총대를 맨 사람이 있었고 자신은 기껏해야 감옥에서 그냥 5년에서 10년 정도를 그냥 썩으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단지 짱보이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2006년 7월 15일 새벽에 짱보이는 떡집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는 떡집에서 잡혔는데 그의 온 가족도 함께 공안에 잡혔답니다. 숨겨놓은 돈을 내놓으라 이랬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2007년 6월 29일 석가장 법원에서는 짱보린과 그의 조직 6명의 행동대장한테 사형을 선포합니다. 아마 짱보린은 깜짝 놀랐겠죠. 왜? 내가 왜?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였다는 증거도 하나도 없는데 왜? 라고 했을 텐데 그는 몰랐죠. 그가 10번의 사형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바로 전에 이성을 잃고 경찰 고관을 미행했잖아요. 그는 이미 그때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였습니다. 경찰 측에서 벼르고 있었겠는데 흑사회의 천재 이 기질을 발휘하여 피라미식 조직을 만들고 이 막강한 힘을 키웠으니 그냥 딱 걸린 거였죠. 그리고 2년 뒤인 2009년 9월 18일 2심에서도 사형을 판결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5일 짱보이 막형 짱보 꾸이는 감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와서 짱보이 마지막 얼굴을 보라는 거였죠. 3명만 들어갈 수 있고 시간은 10분만 준다 이거였습니다. 짱보 꾸이와 짱보이 와이프가 들어가서 보고 짱보 꾸이는 집에 노인들한테 무슨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짱보이는 그 대답은 하지 않고 와이프한테 힘을 내고 잘 살아. 애들을 잘 키우고. 나는 이제 부처님을 믿고 있어. 부처님이 뜻이 어떠하면 나는 그 뒤로 따라가리라. 라고 말을 남겼답니다. 이틀 뒤에 짱보이 일당은 주사를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직원들도 무기징역이랑 사형 집행 이후에 받은 사람 그렇게 많답니다. 네, 짱보린이 전편 이야기는 이로써 막을 내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막 잘 나갔던 극사회 형님들 다 그냥 처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됐네요. 순다홍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 안에서 짱보린 패거리들의 괴롭힘을 너무도 받아서 정신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흑사회 이야기는 그냥 재미로 즐겨야겠죠? 따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자, 이제!